2003년 10월 12일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엄마 김 씨입니다. 엄마가 자신의 두 딸과 조카를 데리고 수영장에 갔는데 잘 놀고 있던 둘째 딸이 물 위로 축 처진 채 떠오릅니다. 이때 수영장에서 이 아이를 발견한 40대 남자도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이 아이를 수영장 밖으로 물 밖으로 이제 끌어냈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그 근처에 있던 그 안전요원이 와가지고 뭐 CPR이라고 그러죠. 네. 이제 그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급박한 상황이죠. 예. 심폐소생술을 그 당시 하니까 이 아이가 잠깐 정신을 차렸어요. 네. 그리고 뭐 몇 마디 말도 시키니까 말도 또 대답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약 5분 정도 남짓 시간이 흐른 다음에 불행하게도 이 아이가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익사라고 처리하기에는 아주 석연치 않은 점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우리가 일단 저 물에 풍덩 빠지면 어떤 행동을 취하죠?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뭐 헤엄을 치죠. 하거나 뭐 허우적대면서 네. 살려주세요 뭐 사인을 보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요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소리를 전혀 들은 바가 없고 그 수영장에서 그다음에 그냥 그 아이는 의식을 잃은 채 조용히 물 위로 둥 떠오른 거예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익사하면 떠오르는 게 물을 많이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르게 되면 위 속에 들어있든 폐 속에 들어있든 물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아이한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네. 바꿔서 얘기하면 얘는 물을 먹지 않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정확하게 잡아내신 예. 거예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했는데도 토해내지도 않았는데 또 의식을 잠깐 차렸다가 또 잃었다. 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거죠. 이 경우에 이런 상황에 수사기관에서 이 아이를 부검을 좀 해보자. 근데 이 사건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 수영장이에요. 네. 수영장 측도 당사자 입장에 들어가거든요. 이해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익사라고 보기에는 자기들도 이상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장 측에서 이거는 익사 아닌 것 같다. 이거 부검해달라. 오히려 더 주장을 해요. 근데 문제는 네. 가족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네. 부검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근데 어머니가 부검을 극력하게 네. 반대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걸 담당했던 담당 검사 분이 부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영장 측에서는 원하는데 가족은 원하지 않고 근데 검찰 측에서는 부검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의뢰를 하게 된 거죠. 사람이 사망하고 난 다음엔 시반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누워 계시면 아랫방향으로 약간 색깔이 약간 진한 붉은색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돌아가시면 피부가요? 그렇습니다. 피부가. 근데 이 아이한테는 핑크 같은 그러니까 선홍색이라고 부르는 밝은 적색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근육에서도 밝은 적색이 보이게 된 거예요. 밝은 적색이 보인 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예요. 동사? 얼어서 죽은 네. 거? 두 번째, 일산화탄소 중독이에요. 네. 세 번째, 청산가리 중독입니다. 청산가리? 놀랍게도 세 번째였습니다. 즉, 청산 중독이었습니다. 아이의 혈액에서 16.2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청산이.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어른에서도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혈액 내 농도가 5예요. 5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 3배가 넘네요. 그렇죠. 3배가 넘죠. 근데 이게 또 어린아이여서 어린아이의 죽음을 목도하시거나 부검을 하시거나 할 때는 감정이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은데 그 어린이 부검할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같은 경우 아직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검이가 받은 스트레스도 커서 실제로 국립과학사연구원을 몇 년 전에 그만두신 저희 법의관께서도 마음의 부담감, 특히 어린아이를 부검했을 때 그 부담감이 매우 컸다라는 거를 호소하기도 했어요. 저도 역시 아이를 부검할 때마다 이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긴 합니다. 다만 이걸 저희가 하지 않으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해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우리 수사관들도 이제 어린아이를 특히 이제 영아 같은 경우 요만하잖아요. 그
그 아이를 싸가지고 이렇게 들고 갈 때요. 아. 가서 그 부검하는 곳에 내려놓을 때 진짜 미어지죠. 가장 힘든 게 아마 아이들 영아 부검할 때 의뢰할 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부검 결과 청산가리가 나온 건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누가 먹였는지를 찾아야 돼요. 수영장에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네, 목격자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아. 숨진 그 둘째 딸이 이런 이야기를 언니들한테 했다고 해요. 네. 나 맛있는 거 먹고 왔다. 두 언니한테 나 맛있는 거 먹고 왔다 이렇게 자랑을 한 겁니다. 그 준 사람이 네. 바로 아이의 엄마입니다. 말도 안 돼.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 생각했대요. 치사하게 같이 왔는데 엄마는 얘만 주고 우리는 안 주지? 나중에 우리도 이거 사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경찰에게 해요. 목격자가 또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그 현장에서 안전요원이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요. 둘째 딸로 보이는 아이를 친모가 불러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다. 뭐를 먹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잠시 이제 주의를 딴 데로 돌렸더니 사라졌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단둘이 시간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둘째 딸과 엄마만 단둘이 있는 시간.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엄마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의심스러운 정황이 하나 더 발견이 돼요. 수영장에서 아이가 사망하기 전날이 이제 2003년 10월 11일이에요. 네. 이날 이 엄마가 자신의 직장으로 누군가를 부릅니다. 누군가를 오도록 불러요. 네. 그게 바로 보험 모집원을 부른 겁니다. 보험 들어주시는 분을 부른 거예요. 보험 설계사 같은 분들. 예. 이상한데요. 아이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 사고 전날에 보험 모집원을 자기 직장으로 불러요. 그래가지고 딸의 상해보험을 들어요. 딸의 상해보험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 교통상해로 2억 원, 그 다음에 상해 후유장애로 30만 원, 상해 사망 시에 200만 원을 받게 되는 보험을 급히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둘째 딸만.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도 둘째 딸만 들었어요. 첫 아이는 안 듣고? 네 그렇습니다. 어머 어머.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의심스러운 하나의 보험이 더 있습니다. 이 수영장에서 아이가 고객이 사망했을 때 1억 원을 배상해주는 보험이 들어져 있다고 해요. 1억 원이란 큰 돈을 배상해주는 보험이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장이 잘못해서 아이가 사망했다 이렇게 주장이 된 거죠. 실제로 아이가 사망하고 그 이듬해 1월 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 시도를 했습니다. 사실상 의심이 이제 거의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겠죠. 엄마는 뭐 계속 어느 부부가 내 자식을 그렇게 죽이겠느냐 강력하게 이제 부인하고 이러니까 자, 이 엄마가 과연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경찰이 알아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립니다. 그게 바로 뇌파 검사입니다. 뇌파 검사. 예. 이 뇌에는 무수히 많은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 아주 미세한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시키거든요. 이런 전기적 신호를 증폭시켜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제 뇌파 검사라는 건데요. 그럼 이 똑같은 검사를 김 씨에게도 시행을 했다는 건데 뭘 알아낼 수 있었나요? 네, 문제는 이 청산염을 어떤 간식에 넣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뭐 알로에 주스, 오렌지 주스, 뭐 젤리, 요구르트 이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을 이제 사진으로 제시하면서 뇌파를 측정을 해본 거죠. 그래서 뭔가 결과가 나왔나요? 네, 요구르트에서 가장 강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간식을 어디서 구매했는지 이 구입처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인근 마트 이미지를 또 제시하면서 뇌파를 측정을 해봤죠. 특정 마트에서 강한 뇌파 반응이 현출이 됐습니다. 오. 하나의 검사를 더 하게 되는데 네. 그게 바로
네, 미세 표정도 같이 봤어요. 미세 표정이요? 아~ 그럼 뭐예요? 네, 미세 표정은 0.25초 안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표정을 말합니다. 아~ 나타났다. 범인들은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딱 받으면 아주 강한 내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표정 연기를 시도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진짜 표정이 살짝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동분석관들은 1초를 30프레임으로 끊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그 표정을 관찰하죠. 볼까요? 아이가 왜 죽었는지 짐작이 가는 것이 있나요? 직접 청산가리를 구입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만약 누군가가 청산가리를 넣었다면 어떻게 넣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 김 씨를 조사할 때 나누었던 대화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특이했던 게 이 분석관이 아이가 왜 죽었는지 짐작이라도 가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네. 너무 부적절한 표현이죠. 네. 자신의 소중한 아이가 누군가에 의해서 독살을 당했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간 아이를 생각하면 엄마로서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비통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죽인 그 범인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정서 표현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인이 이 청산가리를 어떻게 넣었을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은 아이의 엄마 입장에서 정상적인 엄마라면 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내 아이가 왜 사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백 번, 천 번을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었죠. 이 경우에는 이제 김 씨 같은 경우는 이거 이외에도 하나 검사를 더 합니다. 아, 어떤 검사가 있죠? 진술서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 진술서에 나타나 있는 어떤 내용적인 부분이 있고 또 문법적인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거짓의 징후를 찾고요. 이 피의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기법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11시쯤에 풀장에 안에서 노는 것을 확인하고 카운터 앞에서 젖은 양말을 벗고 있는데 우리 땡땡땡을 안고 안전요원이 왔고 지금 이게 전부거든요. 두 줄이네. 근데 이 상황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엄마 입장이라면. 그쵸. 본인이 준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준 거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가 줬으면 저렇게 무미건조하게 쓸 수가 너무 없어요. 너무 덤덤해 보여요. 거의 뭐 그 분노. 대체로 엄마들은요. 사건 내용보다도 그 범인 꼭 잡아달라는 걸 거의 90% 이상을 강조하면서 쓰게 됩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쓸 것 같아요. 내가 본 거 전부 다. 쓰거든요. 네. 그런 분노의 표현이 여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슬픔의 표현도 없고. 또 하나 제가 눈에 보이는 거는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사고를 당해 위독하다라고 썼다가 위독을 지우고 위급하다로 바꿨어요. 굳이 수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아주 잘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지금 독살을 당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독이라는 단어는 이 피의자, 이 김 씨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감, 거부감을 주었을 것으로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숨겨진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숨겨진 사실이요? 이 여성분, 즉 어머니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거예요. 좀 놀랍죠? 그 아이가 죽기 5년 전, 그러니까 1998년도 시점부터 불륜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내연남 박 씨가 나타나면서부터 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또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되는 건데요. 아이의 사망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제 엄마를 의심하던 경찰이 감청을 해요. 네. 감청을 하던 중에 이 엄마하고 내연남의 통화 내용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 또 약 먹였지? 네? 너 또 약 먹였지? 와. 내연남이 엄마한테 한 얘기입니다. 너 또 약 먹였지? 아니, 또 약 먹였지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늦었던 이력이 있을 때 꼭 못 먹였지 하는 거잖아요. 네. 언젠가 누군가에게 약을 먹였던 네. 적이 있으니까 또 약 먹였지 하고 추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단서를 토대로 해서 이제 경찰은 혹시 이 엄마 주변에 이거하고 유사한 다른 사건이 있는지를 네. 찾아보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처음이 아니었구나. 엄마 김 씨가 내연남 박 씨하고 관계를 이어오던 2001년 12월 달이에요. 12월 어느 날, 그러니까 아이가 사망하기 2년 전이죠. 2년 전에 김 씨의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당시에 옆집에 김치를 담그는데 도와줄 수 있잖아요. 옆집에 김장할 때. 김장할 때. 그래서 김장을 같이 도와주고 그때 당시에 이제 생굴을 김치에 싸먹고 그렇죠. 집에 돌아와서 뭐 커피를 마셨는데 갑자기 남편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119를 통해서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네.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대학병원에서는 심장이 조금 불규칙하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심폐소생술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그만 갑자기 사망하고 만 거예요. 그러면 심장 이상으로 죽은 네, 거예요? 네, 여기까지 들으시면 사망 원인이 뭘까 네. 감이 안 오잖아요. 네. 아마 의료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렇게 부검 같은 거는 따로 안 한 건가요? 심장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부검 못한 거예요? 맞아요. 병사를 체크하고 그냥 사망하게 되고 화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도 혹시 보험을 들었는지 여부를 당연히 경찰이 확인을 하겠죠. 네. 네. 해봤더니 총 4개 정도의 보험을 들었는데요. 이게 남편이 죽고 나면 황망할 법도 한데 사망 후에 한 3,700만 원 정도 보험금을 바로 수령해버렸어요. 또 황당한 게 있어요. 그 이후에 그 수령한 보험금을 3천만 원을 내연남 박 씨한테 빌려준 게 나왔다. 아, 뭐야. 빌려준 게 나왔다. 아, 뭐야. 네. 근데 또 한 건이 나옵니다.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한 8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발생한 건데요. 2002년 8월 달입니다. 여름이죠. 네, 네. 이때는 이 김 씨의 옆집에 그 친구 장 씨가 살았어요. 김 씨의 친구. 그러니까 여성분이죠. 장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 장 씨가 당일날 아마 그 아들의 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일 케이크를 이제 자르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일정 부분 조각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김 씨한테 이제 케이크를 주고 거기 앉아서 한참 수다를 떨다가 돌아갔어요, 집으로. 네. 돌아가고 난 이후에 갑자기 그 자기 집에서 한 5분 정도 됐을 무렵에 배를 움켜쥐고 그냥 얼굴이 펄해가지고 그대로 숨까지 가빠지면서 쓰러져 버린 겁니다. 어찌되었든 둘 다 사실은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망 원인은 알 수 없고 의무 기록만 가지고. 장 씨는 왜 부검을 안 했어요? 이게 처음에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냥 사람이 갑자기 죽었는데. 하면 좋은데 사실 부검이란 게 쉽지 않은 결정이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전혀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심근경색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둘 다 심장 마비로 생각한 거죠. 심장 마비니까. 두 번이나 의심받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김 씨는 더 대담해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개적인 장소, 수영장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살해 동기가 있다면 그 동기를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이겁니다. 뭐예요? 보험 계약서인가요? 맞습니다. 아니, 수익자가 어떻게 김 씨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상하죠. 원래는 장 씨가 네. 사망하면 그 수익자는 장 씨 남편이 되죠, 그렇죠. 법적으로. 네. 그런데 김 씨가 보험금을 타간다 그러니까 네. 보험금을 내주는 보험조사관 입장에서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더 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렇죠. 남편한테 네. 알려요.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수사기관에다 진정서를 냅니다. 이거 네. 어떻게 된 거냐 하고 그렇지만 뭐 증거가 없다 보니까 일단 내사종결이 돼버리죠. 진짜 되게 대담하네요. 예, 이 사건 나고 난 다음에 뭐 동네에서 시끄럽기도 하고 그렇죠.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사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연남하고 박 씨하고도 이제 이 연락이 끊기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내연남 또 이 박 씨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갑자기 자신하고 연락을 딱 끊고 이 김 씨가 사라지니까 김 씨를 찾으려고 아주 다방면으로 수소문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제 안 가르쳐 주니까 이 죽은 그 이 저 남편의 형수한테 전화를 걸어요. 예. 네, 그리고는 이제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 여자 말 고지고지로 듣지 마라. 그 남편 약물 중독으로 죽이고 보험금 탔다. 3,700 받았잖아요. 가족들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거 그럼 거의 자백 수준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3자를 통한 자백. 더 황당한 거는 이 둘째 딸이 죽었잖아요. 사망했잖아요. 그때 이제 부검을 엄마는 반대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 내연남 박 씨도 같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 아이를 부검해서 안 된다. 내연남이 여기서 무슨 발언권이 있어요? 사실은 발언권이 없죠. 없죠. 그러면 지금 나타난 이 박 씨 내연남도 저희가 의심을 해봐야 되고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으니까 부검을 하는 게 찔렸겠죠. 그랬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부검을 강력하게 반대했고 다만 그때 그래도 첫 번째 남편이나 두 번째 그 옆집 친구와는 달리 딸은 익사라는 사고사였기 때문에 부검을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됐죠. 아마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 근데 둘째 딸이냐. 네. 네. 딱 꼬집어서. 그래서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해보니까 네. 아까 내연남 박 씨 기억하시죠? 네. 이 남자를 너무 싫어했대. 둘째 딸이. 아~ 아빠도 아닌데 갑자기 아빠처럼 지레 들어와서 네.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네. 분들은 아실 텐데 아마 갑자기 남자 어른이 아빠 행세라면서 들어와서 있죠. 한다 그러면 사춘기 시기니까 그렇죠. 싫어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싫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게 원인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내연남은 완전히 배제됐나요? 선상에서? 내연남? 네. 일단은 남편의 죽음과 또 뭐 여러 사람들의 죽음하고 연관돼서 거기서 뭔가가 나왔어야 되는데 왜 남편이 죽었을 때도 보험금 일부를 본인이 빌렸잖아요. 아, 빌려간 부분은 네. 있죠. 빌려간 부분이지만 뭐 그거에 범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때 수영장에서 아이가 사망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수영장에 같이 갔던 남자가 만약에 내연남이었다 그러면 아마 경찰에서 예. 철저하게 수사를 했을 텐데 그럼 의심했겠죠. 근데 이제까지 쭉 보셨지만 잘 빠져나갔네요. 잘 빠져나갔고 엄마가 사실은 아이에게 요구르트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요구르트를 내연남이 집에 냉장고에 미리 넣어놨을 수도 있지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방송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아니, 근데 충분히 가능하죠. 아마 구입한 대를 네. 한 마트가 것도 마트가 특정이 됐죠. 엄마가 엄마가 샀어요? 아, 스스로? 예. 결국 엄마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 의심스러운 사건만 지금 세 사건이 있었는데 다만 결국 예,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근데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앞서 두 건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워낙 뭐 의심스럽지만 사건 번호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엄마 김 씨를 진범으로 확신을 했고요. 아~ 그래서 사형을 구형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치열한 그 법정 공방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법의학적 소견이라든지 진술 분석, 뇌파 분석, 행동 분석까지 이런 과학수사기법을 총동원해서 맞아요.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아. 의의가 있습니다. 2011년 만 40세였던 노 씨는요. 첫 남편하고 이혼하고 2012년 3월에 이모 씨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임신한 상태로 결혼을 했었는데요. 2013년 8월에 갑자기 남편 이 씨가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2013년에 경기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소속이었던 이영사님 앞으로 제보가 하나 옵니다. 제보자가 누구였나요? 네, 노 씨의 사망한 남편 이 씨의 누나입니다. 그해 1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불과 7개월 뒤인 8월에 그 남동생이 사망하게 됐습니다. 제보자는 그 남동생의 부인이자 자신한테 올케였던 노 씨의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보자 입장에서는 올케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생전에 생명보험에 이제 여러 개 가입을 했었는데요. 결혼 전에 가입한 그 보험들도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두 달 만에 생명보험에 또 이제 가입이 됩니다.
이 제보자가 왜 의심을 하게 되는지 음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연세가 좀 워낙 높으시니까 저도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또 우리 동생이 또 그런 이제 폐가 붓는 기질약 폐경으로 어머니하고 또 똑같은 병이 걸리고 그러니까는 그때는 조금 이상했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똑같이 폐가 굳는 질환으로 사망을 한 거네요. 직접적인 사인으로 거론된 것은 그 당시 용어로 폐쇄 쇄기관지 기질화 폐렴, 특발성 기질화 폐렴이라고 부릅니다. 왜 생기는지 모르는 기질성 폐렴인데요. 걸리게 되면 호흡곤란이 굉장히 심해지고요. 왜냐하면 폐가 딱딱하게 섬유화,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는 폐렴이 되는 건데요. 두 분 다 이렇게 돼서 사망했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유전적인 요인 아닌가, 가족력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질환에는 유전적 원인을 생각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몰라서 특발성이란 말을 붙일 정도로. 근데 원인을 모르는데 아들과 어머니가 걸렸다. 조금 이상한 거죠. 그럼 원인도 모르고 약간 발생할 확률도 희귀한 건데. 그렇습니다. 한 집안에서 두 명이나 걸린 거네요. 그럼 정말 쎄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이 정도면 부검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당시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도 받았다가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부검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머니는 장례를 치르고 이제 매장했고 남동생은 곧바로 이제 화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노 씨에게 지급하려다 보니까 전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바로 노 씨가 수령을 받은 거예요. 아, 전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네. 사건의 중심에는 노 씨, 40대 여성 노 씨가 있습니다. 노 씨의 전 남편 김 씨는요, 부부 생활을 17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 이혼을 했고 2011년도에 사망을 합니다. 전 남편 김 씨가 사망하면서 보험금이 4억 4,800여만 원이었는데 만 17세였던 아들이 수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 씨는 2012년에 현 남편 이 씨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현 남편은 사망하게 되고요. 그 두 살 난 아들이 5억 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 사람 더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시어머니인 홍 씨입니다. 홍 씨는요, 아들보다 7개월 먼저 2013년 1월에 사망합니다. 와. 혹시 그러면 시어머니도 생명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나요? 보험금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일부 재산이 노 씨 어린 아들에게 일부 상속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재산의 일부가 다시 어린 아들에게 간 거죠. 노 씨의 전 남편은 어떻게 사망했나요? 전 남편은 음독으로 종결했어요. 당시 이제 김 씨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들어있는 이제 음료수가 발견이 됐고요. 타산혈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보자에게 노 씨의 전 남편이 음독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드리니까 그 제보자께서는 네. 조심스럽게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보자 어머니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제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자연강장제를 마시는데 냄새가 이제 역겨워가지고 화장실에서 이제 그걸 연기에 뱉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뱉었는데 그 물질이 프로스름한 색깔이 이제 띄어가지고 제보자는 그때부터 어머니가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지기 이제 시작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사망 원인부터 이제 파악하려고 그 제보자의 남동생하고 어머니 이제 의무 기록을 전부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감식 요원들에게 폐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답변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분의 폐렴 원인이 독극물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저희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첫 남편도 아까 음독했다고 했잖아요.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심증이 확고해진 거예요. 이게 보험금을 타기 위한 고의적 살인이 아닐까 의심을 짙어진 거죠. 살인 사건이다. 그렇죠. 이거는 살인 사건이다. 노 씨 집을 저희가 무작정 갈 수는 없고 확신만 갖고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없습니다. 상당히 그때는 난감한 입장이었죠.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게다가 이미 전 남편과 현 남편 모두 사망 후에 화장을 했어요. 시신이 없는 거죠. 시어머니도 매장을 했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증거를 찾을 방법을 제안을 해주셨죠. 아, 교수님께서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매장된 시신 한 구였어요. 와, 이미 땅속에 묻혀있는 시신이요? 그렇습니다. 예. 와, 그 시신을 다시 꺼내서 부검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분은 매장한 지 22개월이었어요. 파멸을 해서 부검을 하면 딴 데는 몰라도 폐장에서 검출이 될 거다. 당시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파멸을 강력하게 주장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났거든요. 여기서 더요? 또 누가요? 친딸이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친딸이요? 전남편의 친딸이요? 네. 그 병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폐 손상인데 이거는 음두코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몇 방울을 매일 먹든지 며칠 간격으로 이렇게 좀 먹든지 이랬을 때 나타나는 소견이다. 이렇게 제가 그 설명을 드렸죠. 저렇게 친딸의 폐가 다 망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노 씨는 이 딸의 보험금으로 520만 원을 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쭉 수사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의심할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저 유력한 용의자가 그 보험금을 목적으로 그 딸에게도 이렇게 먹인 것 같다라고 하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큰 충격을 받으셨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딸 사진을 보고 아기한테도 그 보험이 들어있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있었습니다. 맞죠? 현 남편과의 이제 그 사이에서 난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살인가 세 살인가 아기. 걔한테까지 보험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는 아니다. 뭐 나설 일은 아니지만 이거 못 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자문서를 써드렸어요. 네. 임금님한테 상소문을 올리듯이. 그런 심정으로. 네, 그런 심정으로 파멸을 하시면 이 나온다. 2년 반이 지났지만. 그 고민을 한 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자문도 구하고 과연 파멸을 해서 안 나왔을 경우엔 나는 어떨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간절하게 범인을 잡고 싶으면 꿈에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네네. 어느 날 꿈에 나타났다. 얼마나 잡고 싶었습니까? 그래서 아 이건 제가 잡을 수 있다. 꼭 잡는다. 파멸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갖고 네. 유족들을 만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파멸을 영장을 받아도 유족의 동의 없으면 그쵸. 파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유족들에게 이틀에 한 번씩 찾아가면서 꼭 밝히겠다. 제 의지를 좀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거 못 밝히면 직업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여주니까 어느 순간 그 제보자께서 네. 저 손을 잡으면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 형사만 꼭 믿겠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 남동생 그 억울한 죽음을 좀 풀어달라고. 지금 나오는 영상을 이제 그때 작업한 걸 이제 찍은 겁니다. 관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에요. 1년이요? 1년 10개월. 1년 10개월, 2년 하기 쉽게. 그렇죠. 했는데 사체가 어느 정도 지금 상태라 보면 2년 전에 제가 모신 것 같은데 지금 상태라 보면 그냥 관만 드러내도 아무 하자가 없어. 관이 드러내고 수마가 됐으면 저 관을 뜨거워져요. 네. 여만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겁니다. 옆으로 그냥 세워놔. 들어가서 옆으로 세워놔. 어렵게 파멸을 해서 국과수에다가 의뢰를 했잖아요. 부검 결과는 나왔나요? 폐조직과 뼈에서 네. 검출됐습니다. 와, 홍세용 박사님의 네. 결단력이 진짜 옳았네요. 홍 박사님 그리고 그걸 실행한. 그렇죠. 실행으로 옮긴 네. 형사님까지. 이 사건에서는 무덤 속 시신이 스모킹 건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경찰이 해야 할 일은 노 씨를 검거하는 일이죠. 맞습니다. 그날이 2015년 2월 27일 이른 아침부터 노 씨 주변에
저희 이제 형사들이 잠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그 검거 영상입니다. 어, 형사님이시네요. 다시 문을 닫네요. 이제 닫으면 못 들어갈까 봐 저희가 이제 닫으면 아이고 문을 따고 들어가야 돼. 저 당시에 이제 검거를 하고 저희가 운행하는 저희 경찰 차 이제 태웠습니다. 태웠는데 추궁했을 때 제일 먼저 시인한 게 현재의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현 남편에 대해서는 자백을 했습니다. 저희가 강하게 추조를 했거든요. 본고차 안에서. 마음 같아서는 손발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마음 같았습니다. 저는 이 수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져요. 저는 아직도 저 여자만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 노 씨의 전 남편은 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전 남편도 노 씨가 범행을 저지른 거였나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노 씨가 살해를 한 거죠. 이거는 연쇄 살인도 아닌 연쇄 일가족 살인이네요. 2011년 5월 2일 날 전 남편하고 전 시어머니께서 집을 비웁니다. 이혼한 상태에서. 네. 예전에 같이 살았을 때의 열쇠 보관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 씨가 잘 알고 있어서 몰래 들어갑니다. 열쇠를 이용해서. 야, 몰래 들어간 거구나. 네. 노 씨가 이제 사전에 전 남편이 즐거워하셨던 음료를 같이 준비합니다. 이제 일부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뚜껑 잠가놓고 정상적인 음료인 것처럼 냉장고에 이제 보관을 합니다. 노 씨가 집에 다녀간 다음 날 전 남편은 잠결에 음료를 들이 마셨습니다. 노 씨가 살해한 첫 번째 피해자가 바로 전 남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전 시어머니 바로 채 씨입니다. 네. 전 남편이 사망을 했잖아요. 병을 마시고. 네네. 근데 그 전에 한 번 마셨던 사람이 바로 이 시어머니였습니다. 먼저 마셨던 사람이. 어머. 근데 마시고도 무사하셨나요? 한 모금 이렇게 마신 게 아니고 살짝만 마셨죠. 아. 음료를 원래 이 할머니는 마시진 않습니다. 음료수 자체를. 네. 근데 그날을 따라 음료가 있어가지고 맛만 본 거죠? 네. 그 당시 이제 혀끝으로 살짝 봤는데 네. 그 할머니 표현으로는 너무 세다. 세하다. 그래서 막 뱉었죠. 한 모금 마셨다가 그냥 바로 뱉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마신 건 아니고 혀를 대본 거예요. 혀를 대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입안에 괴사가 생기고 하혈도 하고 이 정도라. 전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미수에 그쳤죠. 그러면 시어머니, 현 시어머니는 어떻게 된 거래요? 현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양강장제. 네. 거기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타가지고 마시게 합니다. 시어머니가 딸한테, 그러니까 남편의 누나한테 나 어느 날 자연강장제 먹는데 맛이 이상했고 푸른색이었어라고 한 게? 그때죠. 이제 노 씨의 범행이 점점 치밀해집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합니다. 번호표를 1번으로 나눠. 장독대네요? 장독대. 옆에 보면 돗자리 뭐 마대자루 같은 거. 어머. 어? 일반 반찬통 같은 거 보여요. 저게 뭐예요? 뭐죠? 초록색? 유리 같아요. 먹는 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있는 그대로 한번 추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밀가루하고 이거요. 한번 그대로 쌀가루하고 섞은 쌀가루요? 네. 그리고 말린 겁니다. 어머, 세상에. 와, 미쳤다, 정말.
그냥 액체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아예 밀가루 반죽에 섞어가지고. 그럼 본인이 직접 찾아서 지목을 해주십시오. 자, 이거 말씀하신 거죠? 자, 이거 꺼내놓고 이대로. 저런 살인 무기를 그냥 계속 언제라도 쓰려고 갖고 맞아요. 있는 거네요? 이제 계속 딸에게 이용을 해야 되니까.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내려오겠습니다. 본인이 나오신 거예요? 본인이 여기다 놔두신 거예요? 어, 너무 순순히 얘기하는데요? 너무 컸네요. 어, 썼어. 어디다 했어? 밥에다가? 좀 어디다 했어? 그런 거 얘기하란 말이요. 왜 얘기를 안 해? 다 나왔는데. 어, 지금 봐도 화가 아직도 아직도 납니다, 진짜. 어디다 매겠어요? 미치게 죽고 그리고 약을 섞은 거. 아 저부터 기회요? 자 번호표 6번 요거 말하는 거죠? 뭐가 이렇게 해주세요. 자꾸 나와요? 손가락. 왜? 어 아까 그거 색깔 비슷해요. 저건 좀 더 고운 분말 형태인데요? 국 그릇에다 따로 놓은 거 아니에요? 끓이면서 같이 넣었다고요? 냄비에다가? 냄비 끓여가지고 그릇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서 죽고 걸어서? 그 냄비에다 안 넣었을 거 아니에요? 국 다 끓이고 그릇에다 갈라가지고 그릇에다가 끓였다는 거예요? 시계도 많이 안 끓였어요, 항상. 어, 이 먹을 것만 끓였네. 어? 그냥 한 끼 먹고 말게요. 와,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방송에서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대 쥐어받고 싶더라고. 너무 죄책감 없이 자기가 한 거를 얘기를 해버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게 노 씨의 범행에 희생당한 피해자가 총 5명입니다. 그것도 다 가족이고요. 잠시만요. 그때 여기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아들은 괜찮아요? 아들은 그 당시에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다행이네요. 가 있어가지고 그 첫째 아들 보험금 3억짜리 그 보험을 추가로 또 가입하게 돼요. 아, 그러니까 아들이 제대하면 아들을 그렇죠. 그럴 노릴 걔네... 수도 있었겠네요. 네, 본인의 으로도 검찰에서 첫째 아들의 살해를 계획하기 위해서 보험금을 실제로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말을 잇기가 너무 힘들지 않나요, 지금? 근데 그 많은 돈을 뭘 하길래 그렇게 계속 돈을 노리죠? 이 대부분의 돈들을 호화 생활을 하는 데 썼다고 해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하루에 수백만 원어치 쇼핑을 하면서 VIP 대접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외제차도 샀고요. 보험금을 수령해가지고 골드바를 또 구입을 합니다. 골드바. 18개 정도로 이제 구입을 합니다. 그럼 살해 목적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사치하기 위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냥 범행 동기는 한 글자로 말해서 돈이네요. 정말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혹은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한두 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저지를 수 있었을지. 사실 사이코패스라는 거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용어를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아무리 화가 나도 다른 사람을 때린다든지 네. 뭐 불을 지른다든지 뭔가를 부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데 쉽게 흥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요. 근데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사이코패스인 건 아니죠?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적인 수사기관에서 널리 사용된 게 PCR이라는 검사입니다. 총 이제 20항목이 있어요. 이 중에서 한 25점 정도가 우리가 사이코패스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노 씨도 이 검사를 지금 받았죠? 노 씨는 25점으로 채점되었습니다. 커트라인이네요. 노 씨는 여러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악하신 행위를 했고요. 그 행위를 기반으로 25점이 나왔다. 그러면 사이코패스로 진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사이코패스는 일반인들하고 뇌 구조가 다른 건가요? 이게 이제 대뇌를 단면을 내서 본 건데요. 빨갛게 있는 부분 전전두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전두엽은 뭐냐? 우리의 이성을 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평소에 하지 않는 말을 한다든지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뭐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도 이 앞쪽이랑 관계 있습니다. 이렇게 삥 둘러보이는 거 보이세요?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는 거? 이런 걸 선조체라고 합니다. 뭔가 참고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이 편도체 역시 뭔가 좀 이성과 관련된 거 이런 뭔가 흥분을 느낄 때 이런 거와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이 논문에서 좀 보면 사이코패스에서 이게 조금 정상이라고 부르는 분들 비사이코패스와 기능이 완전히 다르든지 크기가 크다든지 이런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뇌 구조가 정상인과 좀 다르다라는 거는 발표되고 있다고 본 게 맞습니다. 재판 결과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1심, 2심 모두 무기징역형이 나왔고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두 구가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텃밭에선 아기 유골이 발견돼 아기 엄마가 체포됐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축복받아야 할 순간에 싸늘한 주검이 된 아기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태어나자마자 살해당해 냉동고에 갇혀버린 아기들의 이야기입니다. 2006년 7월 23일, 지금처럼 한여름이었습니다. 설해마을의 한 고급 빌라 냉동고에서 시작이 됩니다. 비닐봉지를 딱 열어보는 순간 이 남자가 얼어붙습니다. 이 남자가 너무 놀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가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아기 시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고급 주택이 있고 네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 다용도실의 안에 있는 저 냉동고 안에서 아기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네 번째 칸 비닐봉지 안에 한 명. 어머! 다섯 번째 칸 비닐봉지 안에 한 명. 냉동고 안에는 두 구의 아기 시신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 시신을 발견한 남자는 프랑스인 크루주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 엔지니어로 와가지고 설해마을에서 아내하고 그다음에 아들 둘과 같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한 달 전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프랑스로 여름 휴가를 갔었어요. 내 회의 때문에 크루조 씨 먼저 이제 한국을 온 거죠. 그러다가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냉동고 안에 있던 아기 시신 지금 보이시죠? 예, 저 둘 다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었고요. 한 아기 같은 경우는 수건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아기 정말 딱 태어나자마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둘 다 남자 아이였는데 탯줄이 달려 있었고 녹색의 태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경찰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순간이 온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사산한 아이를 냉동고에 보관한 것이냐 아니면 살해한 이후에 유기한 것이냐. 현미경으로 조직 검사를 해서 보니까 공기가 기관지 안쪽까지 구석구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태어나서 울었고, 그러니까 독립호흡을 하고 울었던 아이예요. 살아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기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5일 뒤에 이제 국과수에서 아기들의 DNA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아빠가 누구인지 밝혀졌습니다. 그 아기 아빠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이고 크루조 씨. 크루조 씨? 자기 애인지도 모르고서 지금 이 꺼내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말 그대로 나의 피부치였던 거잖아요. 말도 안 돼. 크루조 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NA는 과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네. 명백히 크루조 씨가 아기 아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경찰이 해야 될 일은 그러면 엄마는 누구인가 밝히는 거죠. 크루조 씨가 아빠라고 한다면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아내. 그렇죠. 아내죠. 네. 베로니크 씨입니다. 크루조 부부 사이에는 9살, 11살인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베로니크 씨는 그 두 아이의 이후로는 임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다가 결정적으로 베로니크 씨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폐혈증을 앓게 되면서 자궁 적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죠. 형사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나게 답답한 거죠. 이 형사는 이제 아마 자기 아내한테 어떤 이 사건 관련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아내로부터 결정적인 어떤 힌트가 되는 말을 듣게 됩니다. 폐혈증을 앓게 되면서 자궁 적출을 했다며. 근데 오히려 출산을 하면서 폐혈증이 얻어졌기 때문에 자궁 적출을 한 거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베르니크 씨가 이제 프랑스로 건너갔었기 때문에 DNA 샘플을 채취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접적으로다가 증명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칫솔을 하고 그다음에 귀에서는 여성의 DNA가 검출이 됐습니다. 여성. 이 유전자하고 사망한 영화 두 명의 유전자를 비교하니까 모호자 관계가 성립되었고 미토콘드리아 DNA가 일치를 했던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DNA가 혹시 뭔가요? 뭐야? 난자와 정자가 있을 때 정자는 무조건 난자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꼬리 부분에 네. 미토콘드리아가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막 빨리 헤엄쳐서 정자에 핵이 딱 들어가는 순간 엄마가 난자가 꼬리를 잘라버립니다. 아, 그래 맞아요. 아빠의 맞아. 꼬리를. 예, 예. 그래서 아빠의 미토콘드리아는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는 수정란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모든 미토콘드리아는 다 엄마한테 받은 겁니다. 에너지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엄마에게서만 물려받은 유전자가 같았다면 베로니크 씨가 아기 엄마가 맞다는 증거네요. 그 여성 DNA가 베로니크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한 어떤 고리가 필요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살아있는 그 자식의 유전자형을 어디선가 확보를 하게 되면은 아들 둘. 예예예. 예. 그러면은 사망한 그 두 아들하고 아이들하고. 형제하고 형제가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아, 이 그렇죠. 죽은 애들의 어머니가 베르니크라고 확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자 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니까 형제 관계를 증명하면 되겠네요. 그 아이들의 나왔나요? 그 DNA가 나왔나요? 거기서 이제 남성 DNA가 검출이 됐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아들의 유전자형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살아있는 아들과 사망한 영아들의 DNA를 분석해 보니까 친형제 관계로 밝혀졌고요. 미토콘드리아 DNA도 동일했습니다. 바로 베르니크가 사망한 두 영아의 친모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죠. 이 사실을 8월 7일 국과수에서 DNA 결과를 발표합니다. 8월 10일에는 프랑스 경찰이 이 크루조 부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때 크루조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번이나 임신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언제라도 열어볼 수 있는 냉동고에 시신을 보관했다는 것 자체도 비상식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DNA 결과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에? 라고 이제 단언을 한 거죠. 이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베로니크가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100% 이상의 확신이 필요를 맞아요.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베로니크의 조직세포를 구하게 됩니다. 조직세포? 이 베로니크가 한국에 있을 때 자궁 적체 수술을 했다고 그랬죠. 네, 아, 네. 네. 그 조직 샘플이 병원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조직검사라는 게 수술 가진 샘플 갖고 하는 건데요. 파라핀 블록이라는 걸 만들어서 4마이크로나 6마이크로 잘라서 염색해서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파라핀 블록이 뭐냐? 여기 사진 보시면 네, 이렇게 조직이 있고 거기가 이제 온통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게 파라핀. 양초의 성분이 그 파라핀입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이 그걸 찾은 거죠. 와. 여기서 이제 DNA를 뽑아내면 이건 베로니크가 수술한 자궁 조직이니까. 정말 이제 드디어 범인이 밝혀져 네.
밝혀진 건데 그럼 베르니크 씨는 이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나는 지금 키우고 있는 두 아이 이외에는 임신한 사실이 전혀 없다. 자궁 적출 수술도 출산과는 무관하다. 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 증거가 나왔는데 또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크루조 씨가 프랑스에서 DNA 검사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국과수의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프랑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뭐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왔죠. 당연히. 뭐 이 정도 나오니까 프랑스 측에서도 베르니크를 긴급 체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베르니크도 범행을 인정합니다. 이제 2005년도에 이 크루즈 가족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빌라로 이사를 했잖아요. 네. 그때 베르니크는 아이를 배낭 안에 넣어가지고 옮겼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네요.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공간 안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손으로 이동을 했겠죠. 그리고 베로니크는 여기가 한국이라는 것들이 작용을 했을 거예요. 만약 프랑스라면 버릴 수도 있었고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베로니크 씨의 충격적인 고백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죽인 아이가 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2002년에 9월과 2003년에 11월 말고 또 있단 말이에요? 네, 1999년 7월에 아이를 낳고 그때는 프랑스에 있었겠죠. 자신의 집 벽난로에다. 아니요,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신이 배가 아파서 낳은 아기 셋을 모두 살해했다는 건데 인간으로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너무 지금 아니 그리고 어떻게 남편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1년 6개월을 지속적으로 수사를 했다면 상당히 한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크루조 씨는 아내가 이 출산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베르니크 같은 경우도 남편이 절대 몰랐다 내가 출산한 사실을 끝까지 그렇게 일관되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렇죠. 열 달 동안 내 뱃속에서 키웠던, 품었던 아기를 사실은 헤어지기 싫어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낳은 건 아기가 아니었다. 아기가 아니었다고요? 저는 아이를 죽인 게 아니라 내 뱃속에서 나온 신체의 일부를 죽인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체 일부요? 와. 자기 신체 일부분을 내가 살해했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베로니크가 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그렇죠. 그 아이들은 그냥 낳고 키우고 있는데 죽은 아이들은 내 신체 일부다. 그래서 죽였다. 이게 좀 이해가 그러니까 안 되는데 출산의 경험이 없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저도 굉장히 이 사건이 좀 엽기적이었던 사건으로 기억을 합니다. 내가 낳은 건 아기가 아니었어요. 이 말은 사실 좀 충격적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당시 프랑스의 일부 정신분석학자나 의사들은 베로니크 씨의 이러한 증상이 임신 거부증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상임신이라고는 들어봤어요. 임신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임신한 것처럼 해서 갑자기 배가 부풀어오르고 그다음에 모유도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그래서 상상임신은 들어봤어도 임신거부증은 대체 생소해요. 뭐예요? 임신거부증은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았다. 임신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증상이 바로 임신거부증입니다. 1970년에 처음 이 사례가 보고된 이후에 현재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베로니크 씨도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만약에 베로니크 씨가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는 임신 거부증이 맞았다면은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심지어는 출산할 때까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은 제가 겪어봐서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호르몬 변화가 갑자기 너무 심해지니까 얘가
나한테 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잠시 잠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를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몸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태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애가 5개월이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가스 같아? 뭐 어때? 뭐 이렇게 꾸룩꾸룩거리는 건데 가스의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아이가 울컥울컥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세게 막 발로 차기도 해서 아! 이렇게 옆구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임신을 안 했다고 부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저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임신 거부증하고 산후우울증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산후우울증은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한 산모들의 10에서 20%나 겪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망상이나 어떤 뭐 환청, 환시 같은 것을 동반하기도 해서 그것은 산후정신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아이가 갑자기 뭐 사탄으로 보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칠 뻔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베르니크 씨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도 좀 이상스러운 점을 발견을 했는데 컴퓨터를 일단 압수를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진을 전부 뽑아요. 그런데 거기 어디에도 임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임신 거부증 산모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신체 증상들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정상적인 임산부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배가 이제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요. 네. 임신 거부증 산모의 모습을 보시면 좀 다르다는 걸. 어머! 위로 올라가네요. 네. 어머! 어떻게 보이세요? 좀 아니, 길쭉하죠? 네, 자궁 모양이 다르네요. 네, 위아래로 긴 형태예요. 맞아요. 그래서 태아의 위치도 좀 다르고 이게 그 자궁의 크기가 점점 성장하는 방향이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척추를 따라서 횡격막까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배가 별로 나오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태동도 잘 느껴지지 않고요. 아이의 크기도 좀 작은 편이어서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마치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알아서 숨어서 자란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너무 불쌍해. 엄마 눈치 보면서. 좀 더 놀라운 것은 실제로 이렇게 배가 나오지 않은 상태의 그 임신 거부증 산모가 뭐 초음파를 통해 태아를 확인하면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그날 밤에 바로 배가 나오고 태동도 느껴졌다고 합니다. 진짜 무섭다. 임신하면 일단은 생리가 멈추잖아요. 저 그 얘기가 제일 하고 싶었어요. 네. 왜 모르냐. 임신 거부증 산모들을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입덧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출산 직전까지 월경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산모가 절반 이상이나 됩니다. 한 번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임신을 거부하는 뭐 병적인 증상이 생길 수 있지만 베로니크의 경우는 임신, 출산, 게다가 살해까지를 세 번이나 반복한단 말이죠. 중절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피임을 좀 더 철저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아마 프랑스 법정에서도 판사가 그 부분 관련돼서 왜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았느냐, 왜 중지했느냐 이런 질문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베로니크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모순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나는 임신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 저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처럼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판사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낙태를 하지 않았습니까? 1975년 이후로 낙태가 합법화되었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니죠? 하고 물었죠. 임신을 해야 낙태를 하지 않습니까? 낙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를 죽인 것은 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점은 임신 거부증이 있다고 해서 영아를 살해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니죠. 거고요. 반대로 영아를 살해했다? 그러면 임신 거부증이 있었나?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임신 거부증이라는 게 나중에 범죄에 악용될 수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나는 몰랐어요. 정말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려면 진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듯이 임신 거부증이라는 이 증상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베로니크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소의
일체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4년 만에 가석방을 받게 됩니다. 설의마을 영화 살해 사건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이제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임신 거부증 들으셨지만 그거에 대한 것과 영화 사례에 대해서 대규모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개인의 잘못을 따지는 것과 뭐 이것도 중요한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아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또 맞아요. 어떤 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 산모에 대한 연구 정말로 왜 이 산모가 이래야만 했을까라는 정말 지금 아이 키우기 되게 힘든 세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이 키우는 게 조금 편해진다면 좀 이런 생각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를 임신한 산모에 대한 좀 이해도도 좀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05년 8월 18일 22시 30분 한여름 밤이었습니다.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펑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지은 지 25년 된 재래식 주택이어서 불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활활 타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이랑 아내가 저 안에 있어. 30대 젊은 부부하고 아들 셋, 이렇게 다섯 식구가 새들어 사는 집이었는데요. 가족을 이제 구하겠다고 이제 뛰어들려고 막 하는 이 장씨를 동네 사람들이 이제 못 들어가게 겨우 붙잡아서 진정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신 네 구 모두가 시커멓게 탄 상태였고요. 특히 좀 안타깝게 보이는 거는 나중에 어머니가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한쪽 팔로 가장 어린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통하겠습니까? 네. 화재 현장에서 통곡하던 장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아이들 모두 죽었는데 나 혼자만 살아서 뭐 하겠어요? 나는 이제 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단란한 집안에 갑자기 그렇게 펑 하면서 불이 왜 난 거죠? 평소에 집이 워낙 오래되고 비가 올 때 비가 많이 새기도 했고 최근에는 누전 차단기가 내려간 일도 잦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면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펑 소리가 났다는 거를 이웃집 주민들이 들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은 그 공간은 밀폐된 공간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문과 창문이 모두 닫혀 있었던 거예요. 좀 이상스럽. 그렇죠. 뭐 에어컨이 있는 집이라면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목조 주택인데도 모두가 닫혀 있었고 갑자기 펑 소리가 났다. 이건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죠. 엄마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서 이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추측도 좀 들거든요.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유서가 있겠죠. 그런데 유서 같은 거 발견되지도 않았고요. 탐문 수사를 해봤는데 이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화재조사위원들이 그 발굴을 정말 좀 요즘 과하다 할 정도로 발굴을 심하게 하는데 그 발굴하는 그 취지가 결국은 어떤 인화성,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굴을 다 하는 겁니다. 숨기려고 했던 진실, 그 단서는 어떤 거였나요? 일반 연소는 균일하게 연소가 됩니다. 그 인화성 물질이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급격한 연소로 인해서 탄화가 심한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신너 등 인화성 물질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에 경계가 지어져서 연소되는 것을 포어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연성 액체가 쏟아질 때 후반 주변으로서 튄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스플래시 패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가연성 액체가 목재마루나 타일 등의 모서리 등 틈새를 따라서 흐르거나 더 많이 고여있는 상태에서 연소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틈새 패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사건은 틈새 패턴으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그 인화성 물질은 뭐였나요? 그 인화성 물질은 신노로 확인됐습니다. 마루 형태라 그 형태가 됐을 경우에는 그 인화성 물질을 뿌렸을 경우에는 그 틈새를 타고서는 틈새로 쭉 이어서 가거든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화재사로 일반적으로 사망을 한 건지 사체를 확인을 하게 되죠. 뭐 저희들이 화재사라고 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투사자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투사라는 자세가 투사가 이제 전투할 때 그 싸움할 때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굽히는 근육과 펴는 근육이 있는데요. 굽히는 근육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에 의해서 이게 수분이 날아가게 되면 굽힘 근육이 좀 더 수축하면서 관절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보는 것처럼 마치 싸우는 것처럼 네. 보이게 돼요. 투사형 자세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얘기나 둔기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피부 균열로 탄화가 심해진 부분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리고 시신이 투사형 자세가 아닌 부자연스러운 자세일 경우 타살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시신들이 투사형 자세를 하고 있었으니까 일반적인 화재사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봤겠네요, 일단은. 아닙니다. 투사형 자세라고 해서 100% 화재사라고 그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사는 99% 이상 부검이 필요합니다. 코 안의 매와 생활 반응을 확인하는 것도 기본이기도 합니다. 살아있을 때 어떤 자극이 온 거에 대한 반응을 생활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물집이 생긴다든지 네. 뭐 벌이 쏘였을 때 빨갛게 된다든지 이런 게 생활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시신 내부에서는 화재로 인한 생활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코 안에 매도 확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매가 정확히 뭐예요? 그을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댕. 타고 났을 때 검게 연기가 나잖아요. 그게 이제 점막에 붙으면서 까맣게 보이는 거를 매라고 합니다. 시신의 코나 입에서 닦으면 화재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을음이 묻어나옵니다. 불이 나고 사망하기 전까지 숨을 쉬었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내구 시신 모두 코 안에서 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재 전에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코 안이 깨끗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기 전에 이 일가족이 모두 사망한 게 맞고 누군가가 살인을 저지르고 이거를 화재처럼 둔갑시키려고 그렇죠.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화재 현장의 전체적인 연소 형태와 패턴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발화부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화부를 찾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또 있어요. 집안에서 불이 나면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탈출. 창문이나 아무래도 현관 쪽으로 탈출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현장에서 시신 발견된 위치를 한번 볼까요? 어디지? 발화부 바로 그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있네. 네, 있는데요.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최대한 불길을 피해서 그렇죠. 네. 멀리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뭐 출입문이라든지 창문, 비상구, 현관이나 그 주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피하다가 유독가스나 산소 부족 등으로 먼저 의식을 잃게 되고 더 이상 불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염에 의한 손상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인 화재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감싼 채, 막내 아이를 감싼 채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발화부 주변에서 그리고 단순히 그냥 보호만 하려는 엄마의 행동만, 모션만 취한 채 사망했던 점은 매우 이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특히 이렇게 발화 지점에서 아이를 끼어안고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 반드시 조작한, 개입된 행위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시점부터 바로 살인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은 바로 장 씨였습니다. 장 씨요? 그 울고 불고 통곡하던 아버지 아닌가요? 그 집이 밀폐 공간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상 그 남편 같은 경우는 제1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울면서 아이하고 아내가 안에서 죽어있다면서 들어가려고 제스처를 계속 보였다고 했잖아요. 네. 현장에 출동했던 형사들은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안에 사람이 죽어있다는 걸 저렇게 단정하고 예단하고 저렇게 슬프게 울지? 이렇게 의심할 겁니다. 경찰은 장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 씨의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8월 10일부터 범행 당일 날인 8월 18일까지 그러니까 화재가 난 당일이요 검색한 게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일기예보였습니다.
비오는 날을 D-Day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비오는 날을 잡은 거는 장 씨가 참고인 진술에서 집에 비가 세고 네. 누전 차단기가 아. 자주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아마도 그 비오는 날을 D-Day로 잡은 건 이런 누전을 좀 합리화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추정이 됩니다. 경찰은 장 씨의 컴퓨터에서 또 다른 증거도 찾아냅니다. 8월 3일부터 13일 사이에 장 씨는 죽음이나 약, 강력 수면제, 마취제 이런 것들을 검색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자기 가족을 살해할 방법을 그렇게 열심히 검색을 했던 건가요? 그래도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니까 부검을 실시했는데요. 네 구의 시신 모두 위 내용물은 액상이었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모두 다 똑같은 상태일 거 보면 아마 종일 굶었지는 않을 거고 아침에 물을 먹고 난 후에 사망한 게 아닐까. 그리고 엄마와 10살, 8살 아이의 위 내용물에서 좀 특이한 냄새가 났어요. 추리 소설이나 추리 관련 만화,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상한 냄새가 난다. 예를 들면 아몬드 냄새가 난다. 복숭아 씨 냄새가 난다. 복숭아 썩는 냄새요? 그렇습니다. 형상까리. 맞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4살 아이가 있었어요. 막내. 네. 이 막내에서는 청산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식사로 추정이 된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 장 씨가 청산가리를 사고 싶다고 문의한 글이 발견이 됐어요. 범행 3일 전에 2005년 8월 15일에 청산가리를 실제로 또 구입했다는 사실까지 경찰이 확인하게 됩니다. 화재가 일어난 지 8일 만에 경찰은 장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부검 과정에서 독극물이 검출됨에 따라 수사를 벌인 결과 30대 가장이 일가족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범행을 계획한 이후 장 씨의 행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장 씨는 범행 3일 전에 청산가리를 공동 구매합니다. 청산가리는 흰색 필름통에 담아서 보관했는데요. 예전에 필름 카메라 많이 썼잖아요. 그 필름통에 청산을 넣어서 보관한 겁니다. 그걸 자기 차 조수석 앞에 있는 수납함에 넣어두고 일기예보를 검색하면서 기회를 엿본 거죠. 그리고 범행 전날 그 필름통을 꺼내서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때 장 씨가 다른 손에 들고 있었던 또 다른 물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물건이요? 흉기? 흉기? 바로 케이크였습니다. 그 아이들과 그 케이크를 같이 먹고 뭐 굉장히 좋은 아빠로서 한 후에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장 씨는 아내와 함께 소주를 나눠 마셨고요. 샤워할 때 아내가 장 씨의 등을 밀어주었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인사라고 보셔도 좋고요. 마지막 선물로 보셔도 좋고요. 어쩌면 자신이 노잣돈 언뜻 마지막 노잣돈. 의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장 씨는 청산가리가 든 필름통을 들고 부엌으로 갑니다. 슬쩍 보니까 아내는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이제 이때 냉장고 문을 열고 물통을 꺼냅니다. 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한 컵 따라서 본인이 먼저 쫙 마시죠. 필름통을 열어서 청산가리를 거기다 전부 붓는 겁니다. 그리고 잘 흔들어요. 잘 녹으라고. 그 다음에 물병을 식탁 위에 딱 올려놓고 이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장 씨는 아빠 다녀올게 출근하는 척 인사를 하고 현관 입구에서 기다립니다. 그 물을 마시나 안 마시나를 확인한 겁니다. 근데 막내는 청산가리 검출이 안 됐잖아요. 그 부분이 네.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인데요. 장 씨는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막내 아들은 내가 목 돌라서 죽였습니다. 장 씨 입장에서는 계획이 어그러진 거예요. 그 막내는 엄마하고 형들이 쓰러져 있는 걸 네. 보면서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 앞에서 뭐 서성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너무 놀래서. 4살밖에 안 됐잖아요. 네. 얼마나 무서워요. 아빠 장 씨는 막내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아이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됩니다. 막내 아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아빠가 너무 무섭고 떨리는 겁이 나는 순간에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안도가 됐겠어요.
아이는 결국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더해져서 서서히 사망했던 것 같습니다. 와. 이런 비정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자기 친모 아이들이잖아요. 완벽한 범죄를 위해서 가서 확실하게 그 목을 졸랐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될지.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 아이는 저한테 제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존재지 이거를 해야 할 수 있는 그럼요. 존재가 아니야, 아빠로서는. 그럼요. 그러니까 보통의 아빠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그러면은 화재가 발생한 건 사실 밤 10시 반쯤이었는데 예, 예, 예. 아침에 상황이 종료가 됐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불은 밤에 났죠? 장 씨는 저녁 7시 20분쯤 회사에서 신어가 든 생수병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아이를 아는 것처럼 시신의 자세를 위장도 하고요. 거기다가 거실에 있는 시신들과 욕실 앞에 있는 빨래 위에 신호를 뿌린 다음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급히 자리를 빠져나오죠. 나오자마자 장 씨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응? 집이 다 탈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3시간 정도 지나면 아마 집이 다 전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불길도 안 보이고 연기만 나니까 담을 넘어서 현관 근처까지 가봤다고 합니다.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펑 터지면서 불이 난 거예요. 이웃 주민들하고 마주치니까 들어가는 것처럼 하면서. 아까 7시 30분에 이제 회사에서 퇴근해서 불을 질렀잖아요. 그런데 밤 10시 30분이 돼서야 이제 뭐 펑 하고 불길이 켜졌으면서 맞아요. 사람들이 몰려 나왔단 말이죠. 네. 왜 그런 거죠? 장 씨 같은 경우는 PC방에서 한 서너 시간 머물렀잖아요. 네. 사건하고 뭐 어떤 알리바이를 뭐 형성시켜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거는 과학적인 그 설명이 꼭 필요해요. 그 임화성 물질인 신너로 불을 붙이면 처음에는 불이 확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산소등이 급격히 하락하게 되게 되면 줄어들게 되면 훈수 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훈수는 그 온도가 낮거나 산소가 부족해서 아주 서서히 타들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밀폐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산소가 유입된 지점에 갑자기 펑 하면서 폭발이 일어난 거네요. 그 화재 감식으로 그 알리바이가 3시간의 그 시간이 설명이 된 거네요. 범죄가 발생하면 특히 이제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같은 게 발생하면 수사관들이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있죠. 가족 보험, 간의 범죄가 보험, 대체 그렇죠. 보험이죠. 경찰이 조사를 했더니 아내 명의로 해가지고 재사망할 때 각 3억씩 그러니까 두 개를 들었어요. 그러면 받게 되면 6억이 되죠. 월급이 100만 원 안팎이었어요. 그중에서 약 28만 원 정도 매달 내는 보험료가 있었으니까 장 씨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무리를 한 겁니다. 네. 본인의 수입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의 보험료를 내게 되는 거를 아내가 아무래도 걱정했겠죠? 네. 네. 근데 어떻게 변명했냐면요. 이 보험료 걱정하지 마. 회사에서 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아내가 사망했을 경우에 보험료를 받는 거지. 아이들을 살해할 것까지는 그렇죠. 없잖아요. 당연히 형사들이 추궁했겠죠. 네. 아이들을 살해한 이유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모르겠다. 에? 모르겠다. 아니, 자기 자식을 죽여놓고 모르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통화 기록을 통해서 확인되는 네.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수상한 전화번호를 발견했습니다. 하루에 19차례씩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공범이나 살인 청부업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번호의 주인공은 내연녀였습니다. 내연녀요? 오전 전쯤 장 씨가 오산에 있는 내형 슈퍼마켓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슈퍼마켓에서 같이 일하던 이혼녀 김 씨와 내연 관계가 된 거죠. 그 뒤로는 이제 슈퍼마켓을 그만두고 장 씨가 이제 다른 사업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빚만 잔뜩 지게 되니까 이제 대전으로 돌아온 겁니다. 집으로 온 거예요. 네. 만나던 그 내연녀 김 씨하고는 일단 헤어졌겠죠. 그런데 이 장 씨가 대전에 와서도 그 내연녀 김 씨가 포기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2005년 6월 달부터 끈질기게 다시 우리 만나자 네.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김 씨는 거절했습니다. 서로 아이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으니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시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그 내연녀의 마음을 다시 살려고 모든 범행을 저질렀다고요? 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 가족도 없애고 돈은 생기는 방법을 이제 찾은 거죠. 이혼하면 되지 굳이 가족이라는 개념도 다 정리가 되고
동시에 돈이 들어와가지고 환경, 여건이 조성되면 그 김 씨하고 결합하고자 했던 이런 범행을 계획한 거죠. 장 씨는 자신의 범행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후퇴나 철수, 망설임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목적 지향적 범죄자가 얼마만큼 악랄한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주저없는 결단성과 냉혹성,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몸서리 쳐질 정도입니다. 판결문에 저런 표현 잘 안 써요. 그러네요. 예. 2006년 9월에 대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서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한 손에는 케이크를, 또 다른 한 손에는 청산가리를 들고 간 그 장 씨의 모습이 너무 잔인하다. 너무 이중적인 그 모습이 등에 마치 칼을 숨기고 가는 모습이잖아요. 저는 자꾸 그게 눈에 아른거려요. 형하고 엄마가 쓰러져가지고 그 황당한 상황에 짜잔하고 나타난 세상에서 제일 듬직한 아빠. 아빠 아마 봄에 쫓아가서 바지가랑이 매달렸을 거예요. 아빠하고 그 아이를 향해서 뼈를 목을 졸랐다는 이게 인간이냐고. 아, 진짜. 아니, 목을 조르는 건커녕 등을 이렇게 때리는 것도 못할 것 같은데. 네 살이면 요만해, 요만해. 그거를 목을 졸라, 그게 사람이 그게? 와, 이씨. 아빠였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과학수사의 쾌거로 밝혀냈다는 것만은 의미가 있는 거죠. 누전으로 자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거를 그 화재감식 전문가와 법의학, 그리고 수사관계자, 형사님들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바람에 악의에 찬 이런 범죄를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은 2017년 10월 25일 용인의 한 아파트에 사는 가족이 3일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112 실종 신고부터 시작됩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과 119는 안에서 문이 잠겨 있으니까 진입 방법이 없어서요. 아파트 윗집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로프를 타고 베란다를 통해서 그 집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안방 베란다에 이불과 옷가지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상하다 싶어서 문을 열고 베란다에 이불을 들추자 사람의 발이. 시신이 한 구가 아니라 두 구. 바로 54살의 어머니와 13살의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급소에 집중돼가지고 10군데 이상 흉기에 의해서 찔려 있었고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머니와 아들 모두 얼굴과 머리에 다발성에 흉기 손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시신 전체에 밀가루가 전체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밀가루? 밀가루를 왜 뿌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산정해 볼 수 있는 거는 증거인멸이죠. 어떤 경우는 뭐 밀가루 뿌려놓고 또 양 옆에다가 케첩 같은 거, 뭐 마요네즈 같은 것도 뿌려가지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범인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면식범이거든요. 근데 그 얼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범행을 했어도. 사실 모욕인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서 얼굴이나 머리를 공격한 거 이외에 좀 너를 더 맞습니다. 시신을 모욕하겠다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거는 한 사람이 더 있죠. 56세의 아버지. 그런데 이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 집에서 2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강원도의 한 콘도 지하주차장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인 경우에도 어머니와 아들처럼 여러 번 찔려서 대량 출혈로 인해서 사망한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어머니, 아들, 예, 또 예. 아버지까지 무참히 다 살해당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 사건을 바로 일명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10월 20일, 그러니까 어머니와 늦둥이 아들 사체 발견 4일 전에 이댁의 장남이 사건 발생 장소인 아파트에서 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것입니다. 첫째 아들. 뉴질랜드 영주권자에다가 뉴질랜드에서 건축업을 하고 있고요. 아주 엘리트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100억이 넘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이 스모킹건을 발견합니다. 바로 당시 33살 장남 김성관이 용의 일가족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떠오릅니다. 김성관은 지난해 10월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괴부, 10대 이부 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관이 CCTV에 찍혔던 2017년 10월 21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4일 전인데요. 싱크대 쪽에서 흉기를 든 채로 쪼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다가 약 1시간 40분 후에 어머니와 남동생이 들어오자 먼저 어머니를 밀면서 왜 사람을 잔인하게 만들어? 라고 소리치면서 가슴과 목, 얼굴 등을 수차례 찌릅니다.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13살짜리 동생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형 뭐 하는 거야? 형 왜 그래? 막 그러고 이제 나섰겠죠? 소리쳤겠죠? 그랬더니 이때 동생을 마루에 넘어뜨리고 얼굴하고 머리를 수차례 또 공격하게 됩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이자 피해자들을 안방 베란다에 끌고 갔고요. 어머니가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챙기고 김성관은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안방 베란다에서 이런 툭툭 하는 이런 힘없이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남동생이 아직 살아있었던 거죠. 아... 동생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집안에 남아있던 혈은 이것도 열심히 닦기 시작하죠. 그리고 닦은 그 수건을 집안에서 세탁하는 여유까지 부립니다. 그 어머니와 늦둥이 동생을 살해한 후에 그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김성관은 아내와 어린 딸들이 있는 콘도 프런트를 통해 객실로 전화를 걸어 두 마리 잡고 한 마리 남았어 라는 말을 합니다. 설마 저 두 마리가 어머니와 남동생을 가리키는 건가요? 아니 무슨 그것도 자기 가족인데 말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럼 아내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아내 또한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거의 긴 과정에서 김성관과 몇 차례의 통화를 함께 하게 됩니다. 특이한 게 굳이 왜 휴대전화로 안 걸고 교환원을 통해서 콘도 프론트로 전화를 하는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는 머리 쓴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 기록 남기지 않고 위축적 같은 거 이런 거 다 피하려고 나름대로 전략을 짠 건데 네. 이 사건의 콘도 같은 경우는 프론트에서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와. 이 녹음 파일이 스모킹건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와. 그 김성관은 아버지를 유인하려 전화를 걸어 약속하고 5시 30분경 용인 모처에서 만나서 자신의 렌트카에 태워서 강원도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잠이 들자 왼손으로 계속 운전을 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준비해두었던 흉기를 찌르고 또 둔기를 다시 가져와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내리쳐 살해합니다. 와, 심지어 주행을 하면서? 네. 그 아버지까지 다 살해한 후에 이번에도 이제 콘도 프론트를 통해 객실로 전화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셋 다 끝났다. 그런데 하나는 여기 있다. 흰머리 아저씨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길래 내가 불러내갖고 차 안에서 해치웠어. 그런데 이것 어디다 치우냐? 어디다 치워야 되는데? 라고 아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와, 이거 무슨 물건을 대하듯이 말을 하네요. 이걸 어디다 치우냐고. 이걸이라는 게 아버지거든요. 흰머리 아저씨? 또 말하기도 그런데. 네. 와,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불렀다는 게 폐륜적이잖아요. 네. 흰머리 아저씨. 평소 아버지를 흰머리, 백대가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호칭은 또 더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했죠? 자기 어머니를 각설이라고 했습니다. 각설이가 뭐죠? 왜 각설이죠? 죽지도 않고 또 왔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네. 이제 뭐 거지,
그 어머니에 대한 증오와 네. 멸 씨에 대한 호칭이라고 볼 수 있죠. 친아들 맞죠? 김성관의 가족관계는 조금 복잡한데요. 친아버지는 김성관이 태어나기 전에 사망합니다. 어린 시절 김성관은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일본에서 장사로 돈을 벌어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구나. 그렇죠. 네.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신 거죠. 네. 일찍. 그런데 김성관이 15살이 되던 해에 충격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신 몰래 2년 전, 그러니까 김성관의 나이 13살 때죠. 이미 재혼했다는 사실을 어머니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우연히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전해 듣게 된 겁니다. 그 사실에 좀 화가 나서 어머니 재혼을 뭐 결사 반대하면서 울고불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름대로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뭐 어린 나이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일견 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직접 김성관을 면담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김성관이 어머니의 재혼 사실을 알았을 때 심정을 뭐라고 복기를 하던가요? 네, 면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내용이기도 했고요. 이제 사실 김성관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한테 약간 버림받은 느낌. 이게 부모에게서 내가 버림을 받았고 거절당했다라는 이유에서 이제 parental rejection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배신감? 이라고만 말하기보다는 사실 자녀가 느낄 수 있는 건 여러 가지예요. 이런 새로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이라든지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저분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성관을 대상으로 문장 완성 검사를 해보셨네요. 네. 어머니와 나는 마치 큰 벽이 있었다라고 문장을 채웠어요. 중요한 건 엄마와 나와의 관계를 벽으로 표현하고 있죠. 고등학교 때 이제 김성관은 유급을 당한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어머니에게 난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너한테 내가 갖고 있던 기대를 다 내려놨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직후부터 김성관은 결국 난 어머니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지 못했고 당신들 때문에 결국 내가 이렇게 됐다.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든 건 당신입니다. 라는 뉘앙스로 탓을 하게 되죠. 어머니에 대한 그릇된 반감이 극에 달한 게 20살 무렵에 태어난 이부동생이 보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아들과 딸을 데려왔고 사이에 이부동생이 생긴 거죠. 이부동생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질투심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일견 손톱만치라도 김성관을 이해하고자 그 김성관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으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그 이해 내용이 아마 다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머니하고 또 가족에 대한 이 김성관의 말은 전부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 김성관이는 삶에 있어서 진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뉴질랜드에서 네. 건축업을 하고 있다는 거와 그 건축회사의 전문의사라는 거, 그다음에 100억대 상속자라는 거, 이 모두가 거짓, 허위였습니다. 그럼 뉴질랜드 영주권이 있다는 것도 좀 의심스러운데 그거는 사실인가요? 네, 김성관이 군대를 다녀온 후에 어머니의 지원을 받아서 어학연수금 워킹 홀리데이로 뉴질랜드에 갑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가진 여성과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혼으로 자동으로 영주권이 그치. 생긴 거네요. 네. 7, 8년 정도 혼인관계를 유지를 하다가 2014년 초 사건 발생 3년 전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으로 들어오자마자 아까 전화 뭐 한 마리 남았는데 네. 뭐 그 통화한 아내, 그분 이제 정 씨인데 이 아내하고 덜커덕 이제 동거를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살 곳이 없으니까 이 처가에 얹혀서 살게 됩니다. 이 사진을 처가 식구들에게 보여주고 곧 제가 다 좋은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심을 샀던 것이죠. 할아버지가 건물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수원에 있는 8층 건물, 영통에 있는 뭐 원룸 건물 뭐 이거 두 채 보여주고. 실상은 살해당한 친어머니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초순경에 네.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 약 한 달 반 전부터 김성관이가 이제 사기를 치기 시작해요. 지인의 아들을 내가 뉴질랜드로 함께 데리고 가서
유학을 시키면서 내가 잘 돌봐주겠다. 나는 저 뉴질랜드 영주권자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번에 걸쳐서 1,150만 원을 송금을 받아요. 그래서 한국 생활에 더 이상 답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이제 뉴질랜드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아보겠다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뉴질랜드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들어옵니다. 유학 보내준다고 사기쳐 때문에 지금 고소됐어. 이때 김성관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어머니 아닐까요? 네, 김성관이 고소권을 해결해 줄 것과 뉴질랜드로 갈 내 식구의 비행기 값을 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 당시 돈이 없어 미안하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김성관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돈 줬으면 됐잖아. 아무도 안 죽고 이런 식으로 언급도 서슴지 않았고 끝까지 어머니 탓, 남 탓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게까지밖에 분노를 표출할 수 없었던 김성관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김성관 씨 이거 한번 작성해 보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작성해 보시겠어요? 결과가 제발 정확하게 나오면 좋겠네요. 왜 살인을 저질렀나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김성관 씨, 범행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보통 살인이 초범인 범죄자들은 범행 직후에 흔히 무섭고 떨리거나 후회하는 감정들을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김성관에게는 보이지가 않았고 오히려 덤덤하고 냉담한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반응을 일부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성관은 그동안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계속되는 경찰의 추궁에 계획 범죄였음을 시인했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가 재가한 뒤 경제적 갈등을 겪게 됐고 결국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아 뉴질랜드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정도면 원망이나 질투는 모두 핑계고 사실 오직 금전적인 욕망, 돈에 눈이 멀었다고 보여집니다. 김성관이는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바로 전날이죠. 아내하고 딸을 데리고 먼저 인천공항으로 갔는데요. 그런데 사망한 이제 어머니 체크카드를 이용해가지고 1억 2천만 원 정도를 빼가지고 뉴질랜드 달러로 환전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 돈 막 그냥 물 쓰듯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도착하자마자 김성관은 B사의 고급 SUV를 구입하고 현금이 가득 찬 묵직한 배낭을 메고 고급 주택을 알아보러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이 김성관이가 문제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요. 과거에 김성관이가 결혼 첫 번째 하고 있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한 8년 살고 나올 때 본인이 그때 렌트했던 집에서 가전제품을 거기에 소속돼 있는 가전제품을 팔아가지고 넘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절도 혐의가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왔던 건데 경찰에서 10월 29일 날 체포를 했고요. 그래서 뉴질랜드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는 바람에 우리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11월 1일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김성관의 아내 정 씨가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분이에요, 맞아요. 뉴질랜드로 도피한 피의자 김모 씨의 부인 정모 씨가 어제 귀국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어제 정 씨에 대해 1차 조사를 한 뒤 오늘 오전 2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저 정 씨 같은 경우는 경찰이 확보한 스모킹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에서 녹음된 그 녹음 내용 네. 이거 몰랐어요. 그쵸, 이걸 경찰이 확보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남편은 이제 뉴질랜드 경찰에 그 체포돼서 갔고 본인이 혼자 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들어가야겠어요 한국으로. 근데 한국에 들어가도 뭐 남편이 혼자 한 짓이라고 발표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저 요량으로 들어온 거예요. 또 거기에다 더 감사하게도 살해 방법을 그 태블릿 PC로 검색했었거든요. 김성관이가 그걸 포맷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그걸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해가지고 완벽한 스모킹건 2가 생겨나는 겁니다. 경찰은 정 씨가 입국하면서 가져온 태블릿 PC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태블릿 PC에서 찌르는 방법, 경동맥 깊이, 범죄인 인도 조약 등 범행 방법과 국외 도피와 관련한 검색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아니라 남편이 검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아내 정 씨가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네. 기자들 앞에서 쪽지 하나를 들어보이면서 화장이 일기 시작합니다. 손글씨로 쪽지를 써놨어요. 저는 제 딸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딸들을 납치하고 해한다는데 어느 부모가 화가 안 납니까? 죽이고 싶다지 죽이자 계획한 건 아닙니다. 저는 남편한테 3년 동안 속고 살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김성관은 평소 아내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다. 자신이 하는 일은 다 막는다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할아버지 허상의 100억 재산 있잖아요. 네. 그게 어머니 때문에 지금 물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늘 아내에게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김성관이가 자기 아내한테 이런 얘기도 해요. 어머니가 우리 딸들을 납치해서 죽이려고 해. 또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미행도 붙였어. 거기다가 김성관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어머니가 말이야 용인에 있는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 애들을 저 납치해서 보육원에다가 보낸다고 이렇게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아내 정 씨 같은 경우는 뭐야? 그럼 지금 당장 가서 어머니를 죽이자. 내가 내 자식 건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여버려야 되잖아. 이러면서 더 펄펄 뛰었다고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김성관과 동거하고 딸 둘을 낳는 과정에서 시어머니, 즉 사망한 김성관의 어머니를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김성관 본인이 아내를 어머니에게 일부러 소개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어머니를 만나면 내 거짓말과 모든 게 들통나니까. 네. 이게 뭐 다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 같이 네. 살고 같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얘기를 했으니까 나 이걸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 맞습니다. 아내 정 씨는 심리평가 결과 남편에게 오로지 모든 것을 일임하는 그런 심리적인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용인 일가족 살해 피의자 김모 씨의 부인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어제 조사에서 말을 바꿔 남편의 범행 사실을 지난달 21일 밤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편 범행 사실 모르셨어요? 정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남편 김모 씨가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말을 자주 했지만 남편이 실제로 범행을 한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관은 범행 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검찰은 김성관에게 사형을, 공범인 아내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김성관에게 무기징역, 아내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근데 또 살펴봐야 될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 피해 유가족 바로 저 따님입니다. 따님. 아 맞아요. 그 새 아버지에게는 이미 네. 전처와의 사이에서 딸이 있었는데 어떻게 일가족 몰살 사건에서 화를 면하셨는지. 네. 당시 27살이던 따님은 다행히 따로 출가를 해서 살고 있어서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몸은 살아남았지만 사건이 일어나고 2017년에 일어났으니까 지금 한 6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마음의 고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빠를 마지막으로 본 게 차량 트렁크 속에서 칼로 난도질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6년 동안 저 혼자 이 아픔을 어디에 얘기도 못하고 골마 터지기 직전이더라고요. 제가 힘들 때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신다면 우울증이라는 긴 터널에서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아남은 딸이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에 올린 영상의 내용인데요. 6년 동안 혼자 끙끙 앓다가 살고 싶어서 이제는 사람들한테 손을 내민 겁니다. 저도 부검 사진을 봤는데요. 조금 그 법의학자가 봐도 좀 끔찍한
그만 상태였는데 이걸 이제 따님이 직접 본다면 그 트라우마가 사실은 클 거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피가 안 섞였더라도 자기의 그 부모님을 그렇게 했다? 내 가족이 너무 상처가 정말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살인사건을 다룰 때는 그 엽기적인 측면이나 폭력적인 측면에 좀 치중해서 소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굉장한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 유가족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4살에 각종 과학대회 상을 휩쓸고 18에 검정고시를 통과해 의대에 합격할 정도로 영특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어느 날 끔찍한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사건이 발생한 건 2007년 8월 16일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축축하게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면이었는데요. 12시 반쯤 되던 때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아주머니 두 분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는데요. 그때 뭔가 매캐한 냄새를 맡게 됩니다. 이불 밖으로 삐쭉 나와 있는 뭔가가 보였는데요. 그건 바로 사람의 발가락이었습니다. 어떻게?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을 감식하면서 이제 시신을 감싸고 있던 이불을 이렇게 들춰봤다고 해요. 그런데 피나 살점이 이불에 이렇게 엉겨 붙어가지고 시신의 상태가 말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는 상태 아닌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신원을 알 수 있는 머리나 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손이 있으면 당연히 지문을 채취할 수 있죠. 지문이 나오면 뭐 대한민국에서 신원 파악하는 거는 뭐 그냥 뭐 바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얼굴 쪽은 치아를 찾아가지고 사람을 이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는 몸통하고 발만 있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게끔 아예 딱 그 부분만 없앴군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경찰은 일단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는데요. 사인은 급성 청산염 중독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범인은 일단 청산 가루를 먼저 살해를 한 다음에 시신을 토막을 내고 불을 지른 걸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토막 살인 사건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달랐죠? 보통 잘려진 피부 가장자리 쪽이 너덜너덜하던가 지저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상할 정도로 잘려진 단면이 아주 반듯하고 깔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들도 깜짝 놀란 거죠. 야, 이건 어떻게 보면 프로다. 한두 번 해본 손님이다. 이거 전문 칼잡이 내지는 살인 청법자, 뭐 시신 유기의 어떤 그 지식이 많은 사람,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이제 유추를 할 수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당시 형사들도 여러 종류의 칼들을 놓고 비교해봤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자문 의뢰가 들어와서 살펴봤는데요. 보통 이런 토막 그리고 잘려진 시신에서는 근육이나 뼈 혈관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피부라는 게 아무래도 탄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이건 너무 깔끔해서 굉장히 좀 특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체 뭘 이용해서 자른 거냐? 어쩌면 메스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 아, 메스. 여기 보시면 메스가 있는데 엄청 날카롭지 않나요? 날카로워. 조심하세요. 너무나 날카로운데 제가 방금 끼웠거든요. 몸통과 칼날이 분리형이에요. 수술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베어져야 되잖아요. 작은 힘을 들여서라도 아주 잘 잘리는 그런 이런 특징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수술용 칼 메스 정도가 돼야 이렇게 그 깔끔한 단면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보통 사마하고 나면 처음에는 물렁해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단면이 나오기 어렵고요. 이게 분명히 딱딱할 때 잘랐는데 뭐 이렇게까지 매끄럽게 나오기에는 조금은 이 딱딱한 정도가 부족하다. 일부러 절단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시신을 어떤 처리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 짐작이 가는 게 있는데요. 바로 시신을 얼리는 거예요. 액체 질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공기 중에도 질소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봉지과자 안에 과자가 부스러지는 방지하고 팽팽하게 이런 충전재로서 또 많이 이용되는 게 질소인데요. 기체 상태의 질소를 영하 196도까지 온도를 낮추면 이게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거를 액체 질소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닿게 되면 이게 증발하면서 급속하게 이 닿은 물체가 얼게 된 성질이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미꽃이 바로 얼어서 산산 조각이 나고요. 금붕어나 개구리도 5초가 채 되기도 전에 바로 얼어버립니다. 어머 세상에. 이 액체 질소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이게 국채처럼 되니까 아주 잘 달리는 아주 단면이 깨끗하게 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범인이 최소 교수님하고 동종업계에 계신 분이거나 네, 맞아요. 뭔가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근데 일단 이 정도 정보만으로도 범인을 찾을 수가 있긴 하나요? 네, 형사들도 아주 막막했는데요. 그런데 시신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있던 그 자리에서 마침 불에 타다가만 종이 한 장을 발견을 하게 돼요. 네. 흐릿하게 웬 전화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밑에 이제 글씨가 얼핏 보였는데 이런 글씨였어요. 급하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탄 시신 옆에서 발견됐으니까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피해자 아니면 피의자 둘 중에 가해자가 본인 번호 적힌 종이를 그렇게 떨어뜨리진 않겠죠? 범인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으니까 이 시신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알려줄 필요는 있겠다 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입된 그 이제 전화정보를 뽑아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주소지가 대전의 한 주택으로 나옵니다. 형사분들은 한 걸음에 찾아갔습니다. 네, 문을 열어준 사람은 번호의 주인의 아버지였는데요. 혹시 아드님하고 연락되실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그랬더니 대답이 아까도 통화했는데 왜요? 우리 아들 학교 잘 다니는데 왜 그러세요? 이러는 겁니다. 왜? 아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네? 그거 반전 아닌가요? 네, 그렇죠. 멀쩡히 학교 잘 다니고 있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럼 대체 이 번호가 그 시신 옆에 타담한 채로 어떻게 남아 있었을까? 이 학생이 이제 최군이라고 합니다. 이 최군을 불렀습니다. 인상은 뭐 굉장히 평범했어요. 네. 사건 추정 시간에 뭐 했냐 이런 거 물어봤더니 저 그 시간에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랬더니 진짜 도서관에 출입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형사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상한 촉도 좀 작동은 됐는데 그런데 딱히 지금 증거는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형사는 최근에 집을 한번 찾아가 봤다 그래요. 최근이 사는 곳은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주변 이웃들한테 여기 사는 청년 아시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 그 집 아빠는 없고 엄마랑 아들이 살잖아요. 엄마는 식당 다니고. 근데 아까 찾아간 게 아버지였잖아요. 네, 알고 보니까 최군은 아버지랑 잠깐 같이 살았던 거고요. 계속 어머니랑 둘이 살았다고 합니다. 원래 여기가 외삼촌이 살고 있는 집인데 엄마랑 아들이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뭔데요? 그 집 외삼촌이 맨날 술 마시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그래서 동네가 엄청 시끄러웠었는데 요 근래에는 아주 조용해요. 안 보인 지도 꽤 됐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네, 형사는 바로 직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외삼촌이 토막난 사건의 피해자겠구나. 네, 그래서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들고 최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너무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외삼촌하고 연관된 모든 물건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딱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바로 루미널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번뜩 든 생각이 있었는데요. 장판을 들춰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장판.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바닥이 장판으로 된 집이었는데요. 네. 급히
최근 집으로 찾아갔고 장판 밑을 들쳐가지고 노메놀 시약을 이렇게 뿌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장판 밑이 온통 형광색이었습니다. 어떡해. 세상에. 시체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동일한 외삼촌의 혈흔이었습니다. 최근에 외삼촌은 집에서 살해를 당했고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누군가 집안을 이제 전문 청소약품까지 써가면서 완벽하게 청소를 해놨던 겁니다. 그렇지만 장판과 장판 사이에 피가 스며들어갔고 미처 못 닦았던 거죠. 용의자는 같이 살고 있는 조카 최군 또는 최군의 어머니일 텐데요. 셋이자니까. 아니 근데 일단 조카인 최군은 학교 도서관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출입한 기록도 있었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본인이 간 게 아니라 친구한테 부탁해서 출입증을 찍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리출석. 혹시 조사가 이루어질 상황에 대비해서 알리바이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뒀던 거죠. 조카가 외삼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형사 반장으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원종열 전 형사님 모셨습니다. 최근 만났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상당히 애틋하다는 거였어요. 하루는 어머니 식당에서 봤거든요. 엄마가 쟁반 들려고 하면은 바로 일어나서 놔주고 또 음식도 놔주고 그러더라고요. 내 사연은 좀 알아보니 치구는 혼유자로 태어나서 어머니와 둘이 생활해오고 있었답니다. 혼유자로?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지방 근무를 하면서 식당 종업원이었던 어머니를 만났고 그 사이에서 치군이 태어난 건데 아버지가 이미 가정이 있었던 거죠. 세상에나.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효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IQ가 140, 와. 머리도 좋아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만 들으면 너무 기특해요. 제가 증거 확보했다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만난 거잖아요. 네. 근데 된장찌개를 시켜서 어머니가 쟁반을 들고 나오는데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직감으로 느꼈거든요. 아들 치군도 몇 숟갈 뜨다가 바로 내려놓더라고요. 아 그래서 확실하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입장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피해자는 남동생이고 가해자는 아들이고 그렇지. 그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서 저희도 어머니는 따로 조사하지 않았고요. 대신 아들 친구한테 전화해서 지혁아 내일 시간 되냐 소주 한잔 하자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약속한 그날 친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참아 올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엄마는 어떻게 살 거며 네. 온갖 생각이 드니까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밤 새다시피 하고 다음 날 출근했더니 전화가 왔는데 치군이었어요. 네, 어제 왜 안 나왔냐 하니까 대뜸 형사님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술이 많이 좀 취한 목소리였어요. 술 취한. 정말 마음을 졸이셨겠어요. 행여나 뭔가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할까 봐. 예,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서 바로 발신 전화가 어딘지 조율을 했는데 거기가 울진 원자력발전소 앞 주차장 공중전화였어요. 제가 전화하다가 지혁아 다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찢어진다 했더니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생각해서 절대 죽으면 안 된다. 네가 엄마한테 어떤 아들이냐 하면서 최대한 안심을 시켰고요. 바로 화성에서 울진으로 날아가다시피 해서 거의 2시간 반 만에 도착을 했어요. 설마 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죠? 울진 원자력 발전소 주변이 바닷가잖아요. 네. 그렇잖아. 그래서 거기를 사실은 수색을 많이 했어요. 네, 수색을 하고 1시간 정도 기다렸을까? 지혁이가 비틀비틀 걸어오더라고요. 술병 빈 게 좀 있었고 그리고 10장 넘게 유서를 써놨더라고요. 이구야. 먹고 싶은 게 뭐냐 물었더니 짜장면이라고 해서 한 그릇 먹이고 나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모든 걸 다 자백을 했습니다.
형사님께서 막 강압적으로 하셨으면 아이가 희망을 갖지 못했을 텐데. 네,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네.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네. 시신 발견 현장에서 전화번호 쪽지가 있었던 건 불쏘시개로 썼다가 타지하는 채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결정적인 스모킹건이었던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지난 16일 경기도 화성의 경부고속도로 근처 풀숲에서 발견된 40대 남성 토막 시신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피살자의 조카였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도 참 지극했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았던 착했던 아들이 왜 외삼촌에게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는 아직 풀리지가 않네요. 최고는 혼외자로 태어나가지고 가정 환경이 좀 이제 어렵다 보니까 더 열심히 산 것 같고 각종 상을 어려서부터 휩쓸었다고 합니다. 철들었다. 네, 그게 가장 됐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도 진학을 안 해요. 빨리 돈을 벌어서 생계에 보탬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네요. 장래 희망이 또 의사였다고 해요. 의사. 그 꿈이 정말 컸는지 낮에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검정고시도 보고 결국 그렇게 꿈꿔왔던 의대에도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격했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의대는 등록금도 엄청나게 비싸고 공부량도 이거 뭐 어마무시하잖아요. 사실 일하면서 공부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의대는 불가능하구나. 그럼 또 엄마한테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그럴 수도 없었던 거죠. 결국 중대 포기하고 맙니다. 처음 형사님들이 찾아갔던 게 아버지였잖아요. 네. 등록금을 대주거나 좀 도와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회사를 차렸을 때 집에 데려와서 같이 생활했다고 하거든요.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본처하고 사이에서 이미 딸이 넷이 있었어요. 딸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배다른 동생을 데려오니까 용인하기 힘들었겠죠? 그럼요. 그 집에 간 순간부터 누나들로부터 최고는 큰 상처와 모욕감을 느꼈다고 그래요. 결국 최근은 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생활하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토막 시신 발견됐을 때 도구가 메스였다고 하신 게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에 메스를 입수를 하게 됐고 그렇게 갖고 있다가 사건이 난 건가 보네요. 의대를 포기한 뒤로 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 있는 일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기 4개월 전에 어머니와 둘이 살던 빌라에 불이 난 거예요. 어쩌다가. 집도 어려운데 불이 났어요, 그 상황이 또. 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오갈 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최근 입장에서는 외삼촌이죠. 네. 그래서 외삼촌 집에 들어가서 얹혀 살게 됐다는 거고요. 불이 나는 바람에. 문제는요, 이 외삼촌이 그렇게 모범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식당 요리사였는데요. 일도 잘 안 가고 술 먹는 게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먹으려면 돈이 계속 필요해. 필요하니까 사채까지 쓰기도 했답니다. 최근에 마침 컴퓨터 관련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2,500만 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빚 갚으라고 내줬다고 해요. 어머. 그럼 외삼촌이 고마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일 술 마시고 와서 이제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어린 놈이 돈도 참 잘 번다. 아유,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주먹이 날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누나죠. 최군의 어머니. 최군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륜을 저지른 여자는 인간도 아니다. 불륜으로 태어난 씨는 인간도 아니다는 말을 밥 먹듯이 했다고. 굉장히 모욕적인 그 말을 한 거죠. 말로 자기 조카를 여러 번 죽인 거예요. 누나한테도 그렇고. 최군이 왜 이런 잔혹한 살인 사건을 저질렀는지 알기 위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즉 오이디푸스 갈등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아, 어머니는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라는 대상이 나와 어머니 사이에 방해꾼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과 공포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면 네.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나도 사랑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 대한 과한 애착이 극복되지 못하면 과도한 책임감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 외삼촌은 일도 안 하고 매일 술만 마시고 한마디로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최군과 그의 어머니가 떠안아야 했죠. 이 상황은 마치 과거에 아버지가 나와 어머니를 버린 그 무책임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서 외삼촌이 나와 어머니를 불륜의 씨앗, 불륜을 저지른 여자라고 그 존재를 무시하면서 위협을 가했을 때 결국에는 폭발한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외삼촌을 살해하더라도 네. 최군 자신은 드러나지 않는 완전 범죄를 시도했다고 보여집니다. 분노나 아픔은 이해가 가면서도 범죄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치밀하고 잔인해서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그 판단이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심 이제 그 재판이 있었는데 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륜에 반하는 중죄를 저질렀고 외삼촌의 음주 습관을 관찰하는 등 명백한 계획 범죄다. 그렇죠. 이 도망난 외삼촌 시신에서 청산가리가 나왔던 건 외삼촌이 평상시에 소주 반병을 들고 와서 집에 냉장고에 넣어두는 버릇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 청산가리를 탔던 거고요. 무기징역을 1심에서는 선고를 했습니다. 네. 2심 판결 어떻게 나왔나요? 네, 무기징역에서 크게 줄어서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계획살인 그리고 또 네. 토막살인. 이러면 원래 1심 정도의 형량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네. 형량이 나온 거죠. 최근에 혼외자로 태어나서 멸시를 받으면서 어린 시절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인격이 형성되기 어려웠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해서 감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약에 만기 출소했다면 2022년 8월 27일 날 만기 출소를 했을 거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살아보니까 저는 이제 나이 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별거 없습니다. 사는 거. 이후 야를 막느라고 사람을 죽인 행위가 미화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5년을 줬다는 거는 욕심 부리고 집착하고 이러지 않고 정말 새 삶을 살면서 잘못한 만큼의 사회에 기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42세 정민숙 씨는 평소 말도 없이 결근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틀째 출근하지 않고 있어서 다들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뭐 집에서 쓰러지거나 이랬으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 동료 한 명이 일요일 저녁에 정식집으로 가본 겁니다. 그날따라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조심히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코끝에 어떤 비릿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불도 켜져 있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집안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집안 바닥에는 피가 흥건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혼비백산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계단을 뛰어 내려왔고요. 그리고 즉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경찰 생활을 하면서 숱한 살인 사건 현장을 봐왔는데 이처럼 참혹한 현장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요? 거실 바닥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거실과 부엌 전체가 온통 피바다였습니다.
작은 방 창문도 열려져 있었고 창문 바로 아래에 침대가 있었는데 쿠션 베개에 범인의 족적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와 안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작은 방에서 튀어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이죠. 와. 범행 이후 현관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건 없었나요? 물건을 훔쳐갔다든가. 장롱문만 열어놓고 그 안에 옷이나 다른 물건들은 가지런히 있습니다. 거실 서랍에도 통장이나 다른 지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또 훔쳐가지 않았더라고요. 범인의 동선이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살인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시신에서 단서를 찾아내야 합니다. 아, 시신에서. 부검 결과 10cm 이하 길이의 다발성 자창이 무려 39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마주본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오른손으로 찔렀기 때문에 왼편에 다발성의 상처가 보입니다. 칼을 휘두르는 범인의 힘이 얼마나 셌던지 칼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관통하면서 왼쪽 어금니가 떨어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와, 너무 끔찍한데요? 왜 이렇게까지 한 거죠? 이럴 경우엔 보통 개인적인 분노에 의한 범죄이지 않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에게서는 유의미한 방어흔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보통 방어할 때 칼을 손으로 잡거나 막으면서 손바닥, 그다음에 아랫팔 이런 곳에 자창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이건 아마도 처음에 방심한 상태, 면식범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용의자가 나왔나요? 인근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는데요. 토요일 새벽 5시쯤에 집에서 비명이 들렸다는 거예요. 평소 피해자는 어떤 남자와 자주 큰 소리로 다쳤다는 그런 증언이 있었거든요. 그 남자를 좀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남자의 정체는 바로 피해자의 내연남이었습니다. 아마 이 내연남이 사실 유부남이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었던 거죠. 지인들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헤어지고 싶은데 놔주질 않는다. 헤어져 달라고 하니까 그 남자가 때렸다. 어머. 아들은 엄마를 죽인 게 분명 그 남자일 거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부검에서라도 엄마의 억울한 죽음을 꼭 밝혀달라고 신신당부했고요. 저희도 이 남자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봤습니다. 그는 사건 전날부터 퇴근해서 쭉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전화의 위치와 주거지에 있는 CCTV를 확보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이 남자가 범인 아니에요? 아니었습니다. 알리바이가 모두 증명됐어요. 무엇보다도 사건 현장에 있던 혈흔 족적과 발 크기도 달랐고요. 이 남자의 신발들을 전부 대조해봤지만 일치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정황상 내연남을 향해 가리키고 있는데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니까 대체 진짜 범인은 누굴까요? 자, 이제부터는 피해자 주변에 있는 인물들 전부 조사를 해봐야 될 입장입니다. 일단 이제 그 21살 된 아들은 사건 전날 밤부터 친구 4명하고 자취방에 모여가지고 술을 마셨다고 진술을 했고요. 그런데 아들을 조사하면서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친엄마가 돌아가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도 묘하게 담담하더라고요.
아침에 갑자기 엄마를 잃었는데 그런 아들 같지는 않아 보였다는 거네요. 아, 사실 이 모자에게는 사연이 좀 있습니다. 엄마와 떨어져서 보육원에서 생활했던 거고요. 다시 엄마와 살기 시작한 거는 18살 때부터. 그런데 피해자가 사망하기 한 1년 전쯤에 무려 13개 정도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이 돼요. 매달 그 피해자가 내는 보험료가요 무려 180만 원이 넘었고요. 와, 사망하게 되면 지급받는 보험금도 한 3억 2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수익자는 전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알리바이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당시에 술을 같이 먹었던 친구들을 모두 다 각각 따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진술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리고 이제 족적도 다 대조해봤는데 네. 혹시 별다른 혐의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피해 여성이 왜 아들 앞으로 보험을 13개나 굳이 가입을 했을까요? 아직 42살밖에 안 된 젊은 여성인데. 정 씨는 젊은 시절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젊은 직업군인을 만나게 되고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서둘러 결혼하고 딸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아들을 낳게 돼요. 이 아들이 지금 바로 피해자의 함께 살던 그 아들인 거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결국 부부는 이혼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게 아들이 5살 되던 해였습니다. 아, 너무 어릴 때였네요. 처음에는 아빠가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아빠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첫째 딸만 아빠의 재혼 가정에서 키우기로 하고 이 어린 그 둘째 아들은 다시 엄마한테 돌려보내게 된 거예요. 부모의 이혼도 상처인데 아빠한테 갔다가 또 엄마한테 갔다가 맞아요. 이런 상황이 아이한테 혼란스럽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무렵 그러니까 아들을 보육원에 맡기 딱 10년이 되던 해 정 씨는 이제 보육원에 아들을 보러 갑니다. 엄마가 반갑기도 하면서 약간 뭔가 약간 미운 감정도 있으면서 복잡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들 말로는 자신을 버린 엄마가 미웠지만 막상 자기에게도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너무 기쁘고 좋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들은 2년 뒤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서 무작정 보육원을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아들을 부양하려고 하니까 또 돈이 문제죠. 그렇죠. 정 씨는 낮에는 십자수를 놓아 상점에 내다 팔고 아이고야. 밤에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을 대학 보내고 생활비도 된 것이죠. 형사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셨겠어요. 내연남도 범인이 아니었고 아들도 아닌 것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현장을 천천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시신 부검 결과 초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칼이 익숙치 않은 사람이 이 정도의 힘으로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렀으면 자기 손도 다쳤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쳤다면 범인의 손에서 피가 나올 거고요. 아. 예. 그리고 그 혈흔은 현장 어딘가에는 반드시 묻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현장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범인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오, 찾았어요. 현관문 안쪽 손잡이 옆에서 범인의 미세 혈흔이 발견이 된 겁니다. 실제로 손을 다친 범인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서 그 피가 아주 소량 묻은 거죠. 혈흔을 분석해보니까 범인은 O형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럼 용의자 중에서 O형인 남성을 찾으면 되겠네요. 먼저 첫 번째 유력한 용의자였던 뇌남의 혈액형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O형이 아닌 다른 혈액형이었어요. 이로써 뇌남은 용의선선 상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배제된 거고. 그럼 혹시 그 아들 혈액형은 뭐였죠? 경찰은 이제 우선 아들의 거처를 살펴보기로 정합니다. 자취방. 예. 사사시 훑어봤습니다. 그러나 단서가 될 만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다시 화장실 내부를 여기저기 살펴봤는데 방구석에 피 묻은 밴드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범인의 손에 난 상처에 붙어있던 밴드인가요? 밴드에 묻어있던 미세 혈흔을 분석한 결과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범인이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아들의 혈액형이 O형이 아닌 겁니다. 어? 심지어 아들하고 같이 술 마셨다는 친구들 4명도 O형이 아니었어요. 그 밴드의 주인은 그러면 다른 인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친구들을 다시 개별적으로 하나씩 불러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건 당일 같이 있었던 또 다른 친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 누가 더 있었죠? 최윤성이라고 다른 보육원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2 때 보육원을 나와서 엄마랑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최윤성이란 친구도 같이 살았다고 해요. 세 명이서. 친구들 말로는 6월 8일 그러니까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바로 그날 군산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김 형사님이 바로 달려간 곳이 보육원입니다. 보통 보육원에는 원생들이 자라날 때 기록하는 신상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신상카드 있죠. 그래서 확인해봤는데 최은성이 카드에는 혈액형이 O형이었습니다.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지네요. 근데 지금 어떻게 잡을 수 있죠? 통신 조사를 해보니 그날 자취방에 같이 있던 친구 중 한 사람에게 군산에 있는 공중전화로 이미 연락을 최은성이가 했더라고요. 배디지를 소개를 받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관뒀다. 돈이 떨어져서 힘들다. 이런 때에는 수사관들이 작전을 정말 잘 짜야 됩니다. 친구들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최은성에게 전화가 또 오면 무조건 돈 빌려준다 이렇게 하라고. 돈을 준비해서 보내줄 테니 몇 날 몇 시에 다시 전화해라. 통화할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맞춰놨어요. 그리고 경찰은 군산에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전화가 걸려온 그 공중전화 근처에서 대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인한테 다시 전화가 왔나요? 약속한 대로 정확히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런데 경찰이 잠복 중에 있는 곳에서부터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정말 이러다가 놓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본대가 일단 먼저 달려갔고 마침 공중전화를 걸고 있던 최현석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바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DNA는 이미 다 확보했으니 부인해봐야 형만 무거워진다. 한참 얘기하니까 고개를 푹 숙이더니 자기가 죽인 게 맞다고 시인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대체 이 아들 친구 최은성은 친구의 엄마를 왜 죽인 거죠? 범인 최은성은 5살 때부터 아들과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예요. 네. 그러다 이제 고2 때 아들이 이제 보육원을 나오게 되잖아요. 아들의 부탁으로
이 세 사람이 같이 살게 되었어요. 피해자 정 씨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했지만 경제적으로 사실 많은 부담이 있잖아요. 한 3개월 정도 보살펴주다가 이 엄마가 보육원에 전화를 겁니다. 도저히 내가 아들 친구까지 맡을 여력이 없다. 결국 최은성이는 바로 이 정 씨 집에서 나가게 됐고 그 이후로 이제 그 모자 둘이서만 살게 됐던 거죠. 그 일 때문에 친구 엄마한테 원한을 품게 됐다고요? 최은성은 이때 또다시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들은 자기 친구가 자신의 엄마를 죽였다는 걸 알았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최은성을 조사할 때 보니까 벌벌 떠면서 그렇지.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잔혹 범죄를 혼자서 실행했을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강도 높은 조사 결과 최은성 공범이 있다고 자백합니다. 사건 당일 최은성이 피해자를 공격하고 있을 때 공범은 현관문 밖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 공범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피해자가 놀라서 현관으로 도망쳐 나올까 봐 현관문을 열 수 없도록 해서 밖에서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너무 소름끼쳐 진짜.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왜 자기의 엄마를 죽이려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줬을까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친구 최은성이한테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우리 엄마 죽이고 보험금을 타가지고 한번 우리도 편하게 한번 살아보자. 사실 엄마가 술에 취해 들어올 때마다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진술이 확인됐어요. 내가 죽으면 네 앞으로 돈 나올 수 있도록 보험을 여러 개를 들어놨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 자체가 아들에게 범행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 걸로 보입니다. 아들은 평소 엄마가 작은 방 창문을 열어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엄마가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고 다시 창문으로 나와 최은성에게 들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들이 먼저 현장 답사를 한 거네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애초에 친구들을 데려다가 술 마신 것도 미리 알리바이를 다 생각해서 계획한 거고요. 범행 현장에 남아있는 짐은 다 치웠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용했던 칼하고 장갑 같은 것도 다음 날 뒷산으로 가지고 와서 다 태워버립니다. 너무 무서운 폐륜아인데. 어릴 적부터 엄마와 함께 사는 걸 꿈꿔왔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았다. 그저 3억 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새롭게 멋지게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고 엄마를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애초에 부모가 이혼하게 된 이후에는 엄마의 도박이라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늘어나는 빚 때문에 아빠가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을 요구한 거고요.
결정적으로 자신의 보육원에 보냈으니까 모든 분노가 엄마에게 향해 있던 거죠. 저는 아들이 시킨다고 살해를 직접 실행한 이 아들의 친구의 맞아요. 심리도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이 사건에서 이 아들이 아주 강력한 가스라이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결정했을 때 최은성을 데리고 왔을 때도 최은성의 의도보다는 아들의 의도가 그렇죠. 더 반영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은성이 어머니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네. 그리고 이후에 아들도 집을 나와서 최은성과 따로 자취를 하게 됩니다. 그럼 최은성의 입장에서는 아, 이 친구가 정말 나를 위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들은 최은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었던 거죠. 저는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도 가스라이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아무리 아들에 대한 죄책감이 크다 하더라도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아들을 수령인으로 보험을 13개나 가입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평소 생활관계에서 아들이 어머니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결국 자신의 욕심이나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속이고 심지어 부모들 죽이더라도 개의치 않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 내가 필요할 때는 부모나 사회가 나를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와, 그만 엄마를 살해했을 때도 혹시 모르니까 많이 찌르라고 시킨 것도 이 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범인들은 어떤 판결을 받게 됐나요? 둘 다 존속살인 및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도 살인교사가 아니라 살인인 거네요? 공모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아들 같은 경우가 실질적인 살인의 주체다. 이렇게 본 거죠. 저는 이 판결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를 세상에 낳아준 부모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점점 요즘 약간의 감정이 메말라가고 이런 게 보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순간에 엄마는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그러니까 평생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무쳐 있던 자신의 아들 그리고 또 버려진 한 때문에 엄마를 죽이겠다고 결심을 한 바로 그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2012년 1월 26일 새벽 2시경 설 연휴가 막 지난 밤이었습니다. 충남 당진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한 주민이 꽝 하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뭐 폭발했나요? 신고를 받고 소방관과 저희 경찰들이 동시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7분 만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이미 불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떡해요. 안에 사람은 없었나요? 70대 노 부부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집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안타깝게도 노 부부 두 명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아픈 노부모를 보살피러 고향에 들렀다가 그만 안타까운 일을 당했습니다. 충남 당진에서 난 이 불로 70대 노부부와 40대 아들 부부, 9살 손자까지 3대 일가족 5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일가족 5명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중에 불이 왜 난 건지 화재 원인이 밝혀졌나요? 처음에 부엌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부엌은 아무래도 불을 쓰는 공간이니까 가스레인지도 있고 뭐 화재가 발생하기 쉬울 그렇죠?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올려두고 깜빡 잊으신 거일 수도 있잖아요. 가스레인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특징이 있습니다. 레버가 점화 위치에 있다든가 중간 밸브가 켜져 있다든가 아니면 탄화물이 가스레인지 위에 잔류했던가. 그런데 이 현장에는 그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화재의 원인은 뭐였어요? 안방에 전기 장판을 들추었는데요. 뭔가 이상한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응? 위에 기름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중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감식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기름은 휘발 성분으로 검출이 됐다라고 나왔습니다. 출입문에서부터 집 뒤에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서 뿌려져 있었고요. 최초에 발화 지점이 부엌인 줄 알았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안방에서부터 시작돼서 연쇄 확대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누군가가 일부러 뿌렸다는 거잖아요. 대체 누가 집안에 불을 질러서 일가족이 숨지게 맞아요. 한 걸까요? 이 노부부들은 원하는 살만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다고 하고요. 친절하고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큰 소리 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재 현장에서 발견한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집 안방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봤는데 또 시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옆을 보니까 다른 시신이 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다섯 구의 시신이 안방에서 발견됐습니다.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다섯 명이 다 안방에서 같이 그러니까, 자고 있었다는 그 얘기예요? 노부부랑 손주가 함께 지내는 거? 함께 자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아들 며느리까지 한 방에서 자는 거는 사실 흔치 않잖아요. 방이 네 개나 있었는데 왜 일가족이 한 방에서 발견됐을까요? 통상적으로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마치 권투 선수가 시합하는 것 같은 투사형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열에 의해서 근육이 강직되기 때문이고요. 또 불이 나면 탈출을 시도하기 때문에 시신이 문 앞에서 발견된다거나 뭐 창문 앞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는데 이렇게 많은 시신 한 곳에 가지런히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된 화재 현장은 거의 없죠. 그런데다가요, 아홉 살 난 아들의 목에 전기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단순 방화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타살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시신을 병원으로 옮겨서 검시를 하나하나 시작했습니다. 국가 검시 결과에 노부부의 목에 예리한 흉기에 찔린 흔적이 관찰되었습니다. 또 하나 또 며느리가 목눌림에 의한 액사. 이제 손자와 며느리는 모두 목이 졸린 형태로 발견이 된 거죠.
대체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요? 현장에서 발견되는 증거를 하나하나씩 퍼즐을 맞춰가듯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족들의 시신에는 한 가지 묘한 차이점이 있었어요. 어떤 차이점이요? 화재가 났을 때 보통 우리가 숨을 쉬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기가 코와 입과 이 기도를 통해서 폐 기관지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화재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코, 입, 기도, 기관지까지 모두 그 검댕, 즉 매가 쫙 깔려있어서 검게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 화재 현장에서는 다른 가족들에게는 그런 매, 검댕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죽어 있었다는 건가요? 그런 거죠. 숨을 안 쉬었다는 얘기잖아요. 단 한 명에게도만 매의 흔적, 검댕이가 단 한 사람에게만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노부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시신의 배치도 묘하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네 구의 시신은 안방 안쪽에 일렬로 누워서 천정을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아들의 시신만 문 쪽에 떨어져 있었고요. 또 아들 주변에는 몸부림을 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이 아들이 기습을 당해서 기절해 있다가 불이 났을 때 깨어난 건 아닐까요? 그래서 그때 몸부림을 쳤던 거고 아니면 자신을 해치려는 누군가한테 끝까지 저항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수사에 한계가 좀 많았습니다. 사건 당일 아들 가족의 행적을 쫓는데 초점을 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가족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오. 아들 김씨 부부에게는 18살이 된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봤는데 가족을 다 잃다 보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사건 당일 게임을 하고 있었다가 낮잠을 잤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화를 했더니 당진에 있는 집에 가고 있다. 식사는 주방에 있는 갈비를 챙겨 먹어라. 이렇게 그 짧은 대화를 나누고 끊었답니다. 그런데 왜 큰아들만 집에 남겨두고 고향에 갔을까요? 집에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일각에서는 이 첫째 아들이 혼자 살아남은 게 이상하다. 그렇지. 혹시 범인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어요. 수사를 하다가 사망한 아내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아빠의 편에 가슴 아려하는 큰아들과 참 많은 이야기를 했다. 편애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넌 아빠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친부에게 돌아가는 길이고 엄마가 이혼하는 일이고 아이는 계속 서럽게 운다. 가슴이 아프다. 아이가 내가 살아있는 게 문제야 라며. 이걸 보니까 큰아들이 김 씨의 친아들이 아니라 이 아내의 전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가 봐요? 김 씨 부부는 재혼 부부였습니다. 아내가 큰아들을 데리고 재혼을 했고요. 남편의 친자식인
둘째 아들만 좀 편애를 했었나 봐요. 게다가 큰아들은 남편 호족에 올라가지도 못했고요. 안 올렸어요. 친아들인 둘째 아들만 호족에 올린 거죠. 당진에 계시던 그 부모님이 며느리가 데려온 아들을 호족에 입적시킨 것에 많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동안의 차별과 서름을 온 가족을 살해하는 걸로 왕가품을 한 걸까요? 아들이 살고 있는 천안집, 아파트 현관문 등의 CCTV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CCTV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사람을 메고 가는 누구를 들쳐 업고 내려가는 모습이네요. 계단을 이용했네요. 쑥 늘어진 사람을? 이번에는 또 엘리베이터인데 여자를 등에 업고 있어요. 근데 완전히 축 늘어져 있는데? 좀 무거운 것 같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 김 씨가 이 들쳐 맨 거는 9살 난 작은 아들이었고요. 잠시 후에는 아내를 윗옷으로 이렇게 덮어서 집에서 나오는 게 포착이 됐고요. 이렇게 김 씨는 두 사람을 차에 태우고 당진으로 향했던 겁니다. 이상해.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사망한 직후에는 근육의 긴장도가 모두 떨어져서 누가 봐도 축 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이제 경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집에서 살인을 했다면 뭐 다툼이나 저항이 있었을 텐데요. 혹시 그런 흔적은 있었나요? 안방 침대, 이불, 방바닥, 그다음에 부부가 벗어놓은 여러 가지 옷까지에서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혈흔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화재 현장 근처에 있던 김 씨의 차에서 이런 게 발견됩니다. 차에? 저게 뭐예요? 청테이프로 만든 칼집입니다. 칼집. 이 칼집과 피가 차에서 발견됩니다. 천안 집에서 이 칼집을 만든 후에 과도를 칼집에 넣어서 고향 집으로 가지고 간 거죠. 이건 완전 계획적인 거네요. 노부부의 아들인 김 씨가 이미 자신의 집에서 9살 둘째 아들과 아내를 살해한 후에 말도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부모님에다가 아내 또 자기 아들까지 이렇게 다 살해를 할 수 있죠? 일기장에 보면요.
남편이 매일 게임에 빠져 PC방에 다닌다. 아이고. 매일 오락, 술, 담배로 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기가 힘들다. 남편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잠도 못 자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 다른 여자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아, 총체적 난국이네요. 네. 남편이 인터넷 설치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실패하면서 약 한 3억 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려서 대출받은 돈으로 생활비를 처에게 이체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죽은 아내의 이 언니에 의하면 남편 김 씨가 동생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해서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다툼이 아주 잦았다고 합니다. 돈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부모님과도 갈등을 겪은 것 같아요. 부모님께도 손을 당연히 벌렸고 실제로 빚을 갚아준 적도 있었습니다. 와, 아무리 그래도 가족을 이렇게 다 죽이고 본인도 이렇게 라는 게 믿을 수가 없네요. 김 씨가 왜 그랬을까요? 김 씨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 상황이 있었죠. 하나는 경제적인 빚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첫째 아들과 관련된 입적 문제였습니다. 아내 역시 호적에 올리지 못하는 아들에 대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인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는 큰아들의 입적 문제보다는 빚 때문에 조금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겠네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스러운 점은 이 김 씨가 가진 빚 문제를 부모님과 아내를 제외하고 다른 가까운 형제 자매들은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거죠. 빚에 대한 모든 부담감을 언젠가부터 이 남편 김 씨 혼자 떠안고 속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내의 일기장을 보면 남편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잠도 못 자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는 언급이 있는데요. 심한 우울 증상이 읽혀졌습니다. 심한 우울 상태에서는 사고 흐름에서 판단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신이 모든 걸 끌어안고 생을 마감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후회만 그치지 않고 명백한 타살이잖아요. 일가족까지 죽인 거잖아요, 제 손으로.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죠? 나 혼자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 빚은 아내나 아들, 부모님을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힐 거야 같은 식의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되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여전히 풀리지 않는 궁금한 점이 왜 자신의 핏줄, 그러니까 친자식이 아닌 첫째 아들을 살려뒀을까? 김 씨의 부채가 첫째 아들과는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첫째 아들은 김 씨의 친아들도 아니죠. 네. 직계 혈족이 아닌데다가 호적상으로도 가족이 아닙니다. 네. 즉 첫째 아들은 김 씨의 부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셈이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슬픈 이야기인 거죠.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친자식이 아니라서 목숨을 구제한 거잖아요. 정말 철저히 끝까지 혼자가 된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자신이 불행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해후 자살은 정말로 무책임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아주 극악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범인이라도 약간의 일부 동정심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김 씨는 일가족을 다 살해한 데다가 맞아요. 또 남아있는 살아있는 큰 아들에게도 고통을 남기고 갔잖아요. 정말 동정심이 하나도 안 생겨요. 맞아요. 또 이게 가족도 가족이지만 우울증이라는 그러니까 정신질환
심각한 우울증이 또 원인이 됐던 거니까 문제가 있을 때 가까운 사람들하고 좀 상의를 하고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기가 마침 설날이었죠? 예, 맞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이 명절이라는 단어는 끔찍한 단어로 기억될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일기장에 적어놨던 말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게 문제야 라고 그 어린 아들이 말했다고. 그런데 살아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오히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야죠. 오늘의 스모킹 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12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고 있었는데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떠보니 누군가 흉기로 찔렸다는 겁니다. 오, 소름끼쳐, 어떡해. 공포 영화예요. 오피스텔에 전과자가 3명이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래층이 307호, 2층에 사는 511호, 516호. 모든 등장인물들이 저는 지금 다 의심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때 오피스텔 주민 중에 한 분이 목격담을 이야기해줍니다. 둥그스름한 얼굴형, 그리고 2대8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를 느꼈다고 합니다. 본인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수상하네.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진술을 듣게 됩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진짜 스모킹 걸릴 수 있겠다.